갈게. 왕누노. 안녕하세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로 왔습니다. 아, 오케이.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네 부었나? 왜 왜? 좋네요 형님. 어? 아, 막 또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좋네요. 아 진짜로. 예. 아 저번 주에 또 술 먹방 재밌다고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예. 아 우리도 오늘 다 가서 먹는 거 같지? 난 약속 있어. 아 배가. 배가 나. 어 안녕하세요. 왁싱 큐. 뭐 왁싱 큐? 어 저 아니 그 인스타에 검색에 왁싱 모델 찾는데 들켰어. 나한테. 아 근데 이 형 맨날 왁싱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권유 줬나요? 아 그니까 근데 그걸 들켰다니까? 뭘? 아 내 검색 인스타에 검색을 왜 검색해요? 아니 그거 모델을 보면서 이제 와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 아 근데 그 검색하면 좀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와. 아 그래요? 누가 나오는데요? 아니 이제 모 여캠 아니 여캠이라 모 모델들인데 이제 네. 왁싱 모델들이니까 네. 이제 미끈하시지. 오 그래 좀 깔끔한가 보네. 너도 서로 해 커플로. 아 저는 뭐 굳이 굳이 별로 안. 또 그냥 아유 죄송한데 형님 왁싱 홍보대사세요. 왜 계속 권유를 하고 너무 좋아요. 여, 남성분들은 겨드랑이 하시면 운동할 때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코 밑은 그게 뭐란 뭐예요? 아니 이거 지금 몇 달째 키우는 여드름이야. 뭐예요? 우리 또 마리모라는 식물인 줄 알았어요. 초록색깔 그 식물. 아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직 나 그 오종원 씨 이따 그래가지고 갈치조림이라고 오늘. 아 뭐 고등어. 오늘 오종원 씨 장 봐가지고. 예, 네, 아 오늘 빨리 가야 돼. 야 저 세팅해 줘. 여캠도 섭외했다더만. 아니야. 같이 가자. 여캠 왔는데. 그래 같이 가도 돼. 아니, 사실 오면서 약속을 벌써 잡았어. 형 어디 가는데요? 약속 있지. 여자. 클럽? 그럼 나도 여기 가. 아 이 시국에 무슨 클럽이야. 윤준이 오랜만에 봤는데 바로 킬패스 던지네. 클럽 뭐 갈 수도 있죠 형. 아 이거 아니 근데 우리 갈 때 차 부족하잖아. 왜요? 벤츠 타고 가잖아. 벤츠 4명 되는데요 형님? 아 그래? 네네네네. 아니면 K 아니 카니발 빌려줄까? 카니발 아니 아니요 딱 돼요. 4명 딱 돼요. 야 켜가지고. 응 켜져 있어. 저것만 잡아. 아 오케이 잡아. 좋네. 그럼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야 화요일만? 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화 돼야 돼. 아 복귀를 해야지 빨리. 복귀하기 전까지. 그치. 복귀하기 전까지 화요일 날 이제 그건데. 근데 아직까지 별로 복귀 생각이 없어 보이네. 아 그러니까 다음 주도 가면 안 돼. 아, 만약에 다음 주 간다면 10명 데리고 가. 그때는 아 이렇게 인원을 더 늘려줘. 10명이 뭐야? 그냥 BJ 아무나 오세요. 그러고 KT 아니 이제는 힘들어서 이거 못 하게끔. 내가 이 지랄 떠느니 그냥 내 방송을 하겠다. 그치. 근데 형은 좋아하는 거 같은데 컨텐츠 생겨서. 아 화요일 개꿀이야. 아 그래? 아니 왜 개꿀이야 진짜. 아니 시청자들이 존나 좋아하지? 그리고 가서 그냥 밥만 쳐먹으면 되지? 아, 그래? 아 존나 좋아. 개꿀이야 진짜. 아 진짜 웃겨. 재수 씨는 뭐하고? 아니 아, 놀아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아니, 형 말고 다. 여기서 쉬고 있다고? 형 말고 나. 여기서 주중이다고? 아니. 아 그 재수 씨? 아니 근데 너 그 채인 누나 그 뭐 부었다고 그런 거야? 응. 겁나 부었는데. 야 화면 잠깐 돌려. 아 이걸 바꿨어? 내가 야 봉준아 채인 누나 왜 부었는지 얘기해 줄게. 왜? 어제 사실 우리 집에 잠깐 왔었거든. 아 뭐야 뭐? 왜? 어제 우리 집에 잠깐 왔었는데. 왜 그래? 설마 얘기해도 되지? 뭘? 방송 3시간인가 했는데 별풍선. 아 그거 아까 얘기해? 아 그건 내 거 실화였어? 아 그 진짜였어? 별풍선 400개 받았다고 울었어. 아 야 아 울었어? 방송 꺼지고? 600개야. 아 600개? 아 울었다고? 펑펑 울었어. 3시간에 600개면 수수료 떼면 시급이 4천. 아니 근데 이게 어제만 그랬던 게 아니고 며칠 연속으로 지금 이렇대. 그래가지고 누나가 아 누나 그런 걸 울면 얜 죽어야 돼. 아니 근데 왜 울었는지 알아? 요즘에 너무 잘 됐잖아. 근데 예전에 막 20달이 30달이로 돌아가진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래 네가 보라를 안 하니까 존나 이렇게 진지하게 저한테 울면서 이 여자 책임져야지. 누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진짜로 누나 아니라고. 진짜 그런 거 신경 나도 요즘 아예 근데 요즘에 내 코로나 또 연락도 그래. 있어서 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근데 여캠도 안돼 도와. 이 누나 얘 봐봐. 얘 하루에 60개 받으면 존나 저래. 아니 너 윤종이 너는 오늘 스폰 방송 많이 하잖아.
아, 형 그 사건 몰라요? 몰라. 아니 아니에요. 스타 하는데 풍선 안 터지네? 나 다른 거 할래. 스타 프로 게이머인데. 아, 진짜? 어? 내가 왜 스타 하는데 눈치를 봐야 돼? 아니. 나 다른 PC 할래. 아니 나 오늘 몇 개 받았는 줄 알아? 뭐? 오늘 500만 원 썼어. 뭐? 할래? 할래? 죄송해요. 아, 숯불 봐. 근데 나 투자야, 투자. 아, 네, 죄송해요. 투자하고 있어. 어, 몰랐습니다. 어. 찾아, 그러면. 뭐 찾아, 그러면. 만났어? 예? 아, 게임, 게임. 어디?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게임. 와. 근데 내가 모바일 게임 왜 하는지 알아요? 나는 하면 진짜. 너무 억 몇억 때려. 내가 모바일 게임 왜 하는지 알아요? 나는 하면 진짜. 너무 억 때려. 나도 나빠. 단단단단단. 아? 은정아,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어? 카모 왔어? 왜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왜? 갑자기 왜? 응? 왜? 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왜 평생 찾지도 않다니. 아, 뭘 찾지도 않아. 네가 바쁘니까 그렇지. 봄아, 안 찍고 있어. 봄아, 갔다 올게. 안 찍고 있어, 안 찍고 있어. 아니, 갔다 올게. 응? 왜? 가해 갔다. 너 가해 갔다 왔네? 난 많이 봤어. 어. 갔다 올게. 봄. 깎긴 하네. 야, 그 뭐냐, 차, 그 있어? 차 뭐? 밑에 있어? 차 밑에 있지. 센스 있게 빼놨겠지? 거기 내려가던데요? 오. 야, 그 보조 배터리 좀 줘라. 보조 배터리 좀 줘. 나갑시다. 뭐라고? 아, 그래? 갈게. 아, 아니지. 근데 뭘 갈 때야. 근데 뭐 어떤 신인지 아니까. 아, 근데 윤종아. 응?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 왜? 진짜로? 와, 근데 진짜 윤종이 오랜만에 본다. 아, 그러게. 나 진짜 밖에 나온 지가 소리가 오랜만에. 이상해요, 여러분들? 저 방송 소리 켜놨나 보지? 소리가 좀 먹먹하다는데? 김태형? 원래 물 먹으면 그런 소리 나는데? 들어봐. 어휴. 아, 핑거니 취급해! 아, 왜 이래, 지금? 빼놓으면 되잖아. 야, 할라 했는데, 내려오고 가야 돼. 아니, 야, 차를 빼놓으라고 했는데 시동만 걸어놨네? 누가 시동 못 거냐고! 야무지네. 나 아직 방송 안 나오고 있어. 아, 야무지네. 야, 빼까요, 형님? 빼. 어. 야, 차 빼놔라고 해놨더니 시동만 걸어놨네? 아, 대단하다. 아, 오케이. 아. 간다! 가요! 안녕하세요.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님이 일을 잘하는 거였네요. 아, 제 평가인데 이거. 아, 그러니까. 그 옥상에서 그때 기억이 나네. 지원님. 아, 진짜로? 이것도 주간 컨텐츠야. 아, 그래? 이 새끼 도대체 언제 빼나? 이거 맨날 이제 맥힘이 형 집 갈 때마다 주간 컨텐츠야, 이거. 누나, 이거 주간 컨텐츠야. 호이의 차 빼기. 야, 우리 호이 백미러를 접고 야무지게. 야. 돌려 빼야지 오른쪽으로. 너 면허 없잖아. 맞네. 아니. 답답하고. 속보입니다. 무면허 철구 씨가 호이를 보고 답답하다는 소식입니다. 이럴 수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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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어쩔 줄 모르네. 어쩔 줄 모른다고. 이 새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쪽은 될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뭔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데 앞쪽으로 좀 더 와서 하지. 일부러 뺀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앞쪽으로 좀 더 빼야 되는데 저러다가 빙치고 저 오토바이 부딪히는 거 아닌가 저거? 어?
아무것도 모르고 차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이 존나 없습니다. 여자 있는 거 맞아? 얘 그거 알아? 운전으로 뽑았어. 아 진짜로? 어. 아니 여기가 좀 어렵긴 해 근데. 아 그치. 들어가가지고. 어 됐다. 또 오케이 안전한 게 좋지. 어. 아 근데 여기가 좁긴 좁아. 어 진짜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 아 여기까지 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호이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다 뒀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어떠셨습니까? 아 뭐 운전 별거 없네요. 여기까지 했구나. 아, 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선생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 드시십시오. 그거 팔았어요. 그걸 팔고 산 거야?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있는 거라. 너 차 두 대야? 그러니까 두 대였는데 하나는 팔고. 아, 두 대였어? 이거 아빠 준 거예요. 어, 아버지 차야? 네. 아버지는 못 타시고. 아빠는 트럭. 아, 왜 그러셨어요? 아빠가 트럭으로 이제 그 뭐냐 일하고 계셔서. 저다 뺏었네요. 그러니까 줬다 뺏었네. 아니 아빠가 안 탄다고 들고 가라 했어. 에이 그게 진짜 안 탄다고 하시는 건가요? 어 진짜로 맞다니까? 아 눈치가 좋아. 여기 뒤에 가는데 안 보인다. 아 그 뭐냐 뒤에 불 켜. 어디 있어? 아 그 있어. 어. 정말 잠복 근무하는 거 같네. 아 근데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인데? 어 다녀가지. 진짜. 특히 왜 히터를 맥스로 켜놓고 갔지? 팰까요 그냥 형님? 아니 일단 시키는 건 잘하더라고. 아 그래요? 하, 이거를 한 방에 못 빼네. 아 어떻게 이걸 한 방에 못 빼지? 진짜. 이렇게 한 방에 빼면 되나? 뭐만 들어있겠어.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진짜로? 진짜 배고프긴 해. 나도 아, 진짜? 밥 어. 먹었어? 밥 먹었어. 맥히마 형 간다고 막 양 늘리고 그러지 마라해. 아이 돼지 새끼 눈치 없이 오네. 그러면서 아 그 성대모사 좀 하지 마요. 맥히미 형 연구 좀 만들지 마요. 맹구 맹구. 아 맹구. 아 형도 오는 거야. 어? 어 뭐야? 아니 안 마셨어. 존장. 아, 근데 복귀해야지. 그러니까 아, 다음 주에 빨리 이거 안 해야 돼. 다음 주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에서 15명. 아,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들. 어, 저, 아, 진짜로 부담스러운 사람들. 아, 그리고 나 저기 윽박이 때 생각나. 윽박이도 사기 당했던 거 알지? 아, 어때 사기 그때 케빈이 전화해 가지고 몇 억 해줄 테니 빌려 줄 테니까 힘내라고 그랬잖아. 나 케빈하고 저번 주 합방할 때 우리 맥힘이도 와 진짜 물어봤어? 그래서 어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그거는 도와줘야지 하면 그랬다니까. 와. 왜냐면은 우선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파비가 방송. 영웅님 저 최근에 그 이사 가려고 하는데 대충 도 된다. 그러니까 아 진짜로. 아 왜 룸빵 활동까지 빌렸다. 아 대충 도 된다. 아 윤종아. 아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빨리 갚을게. 어? 아, 내가 아직 안 옷 까먹고 있었다. 아 맞다. 아, 저희 아직도 안 갚았다. 아 맞네. 얼마? 얼마? 3천 3천. 와. 야 갚아. 아, 야, 네. 야 윤종이가. 아, 야 아니 윤종이가 급하다고 안 해가지고. 윤종아. 네. 주면 받을 거지. 주면요? 어. 아 이자까지 받아야죠.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 언제 얼마 됐어? 한 7개월, 8개월? 아, 그러면은 3천 한 300으로 갚아야지. 아니, 그거보다 더? 윤종이 저기 그 뭐야 결혼할 때. 아니 그거 하나 해주려고요. 뭐? 짐 옮길 때. 뭐? 냉장고. 에, 그 냉장고 3천만 원짜리가 없잖아. 3천 플러스 냉장고? 아, 오. 냉장고. 그런 거 아니야? 음료수 미니 냉장고 이런 거. 아, 냉장고 안 받지 내가. 다른 걸 봤어. 뭐. 냉장고 있어. 엄마. 아 그래?
침대. 안마의자 나베드. 야 안마의자 저기 그 뭐냐 맥키미 형 집에 너가 유다 형이랑 돈 합쳐서 사줬다며. 그치. 나는. 그때 형이 뭐 형 돈 안 보탰잖아 그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안 사주냐고. 맥키미랑 너랑 사주잖아. 무슨 심보야. 돈 왜 줘. 아니 나도 집들이 막 집 그 이사 갔을 때 난 안 해줬냐 이 말이지. 네 아니면 저 안마 시술서 그거라도 끌어줘. 아, 건져. 봄이랑 커플로 받을 수 있는 거. 그건 맞지. 30여 건 이런 거 끊어줘. 근데 뭔가 형은 뭔가 막 집들이 같은 거 왜 해주기가 싫지? 나? 공준이? 이미 왜? 다 가진 거 같잖아. 나도 해줘. 나도 받으면 좋아해. 진짜로. 아니야, 그 의자나 사줘, 의자. 아, 좀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 수대형 경기를 사주는 거야. 뭐 해봐. 거기서 똥을 싸는지 너한테 모르겠는데. 그 소리야, 진짜. 진짜야. 아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 다 하고 오신 거예요 형님? K가 또 도와줘가지고. 아 진짜? 아 형님 요즘 왜 이렇게 또 바쁘게 살아요? 또? 아니 그 저번 주 너랑 합방했지, 케빈이랑 합방했지, K랑 합방했지, 세아랑 합방했지. 다 게스트로 나간 거야. 근데 어제도 남순이한테도 연락 와서 엊그저께도. 그래서 이제 내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어 형님. 저도 불러주세요. 내가 널? 당연하죠. 아 근데 너 부를 거면 제대로 준비해야지. 아니 그때 아바타 소개팅 대박 났었잖아요. 그치 이제 너를 못하니까. 아 근데 그때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손흥민 선수랑 겹쳐가지고. 아 BJ 손흥민. 아. 아 그거 좀 너무 아쉽긴 했어요. 예. 아 진짜로. 아니면 네. 저 아바타 데이트 할까? 아바타 데이트 너랑 뭐야? 저 봄이랑 데이트 시키고 내가 너 조종하는 거? 아 네? 별론가? 네. 어 별로야 나도 별로여서. 넌 짧고 유아랑 하려고. 예. 어 미안해. 예. 예. 너랑 하는 거는 짧게. 그런 건 안 되나 아니면? 어. 가위 왔다는데? 어? 가위 왔다는데? 아 BJ 정윤종으로 들어왔어. 너 아니야? 아 난데? 아 그러니까 어. 가위 아니에요. 아 야 야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이디도 공유해? 아니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아 어 아 진짜 왜? 어? 왜? 에 그치 그 쪽지 역캠들한테 받고 이런데. 어 그래? 아무리 그거여도 형 딱 지킬 건지. 그리고 그 들어가면 형은 다 공유해? 난 안 하죠. 어. 어 진짜? 난 봄이 아 근데 나 봄이 비밀번호는 안 물어봐. 아 네가 환전하는구나 봄이 거. 환전해서 등사등사. 아 개소리야 좀. 아, 아씨 뭔 소리라는 거야. 아, 진짜야. 아 근데 가인이 아까 전에 전화하니까 너 막 낚았거든? 어. 막 우리 둘이 역행이랑 수목방 한다고? 어. 와 질투 많이 하시던데? 진짜 바로 전화 오던데? 뭘 아 진짜? 어. 너한테 전화 왔어? 어. 와 진짜 부럽다. 대단해. 역행이랑 술 먹은 다음에 아 진짜? 아 진짜 낚이셨구나. 얼마나 만났어? 저 이제 한 1년 만났죠. 아, 야 결혼 생각 있지? 결혼이요? 응 생각 있긴 하죠. 오오오 0.0000 아 저 새끼는 근데 원래 가해 같은 여자 아니면 빵프로지 아예. 아, 진짜지. 가해니까 조금이라도 있죠. 0.0000이. 저는 진짜 원래. 아, 비혼주의자? 네. 거의 그 정도 급이라서. 어. 아, 다음 주에 갈 땐 맥힘이 여자 데려가. 어, 여기지. 소개시켜 주려고. 여기 맞지. 어, 이 근처인 것 같은데요? 아, 이 근처가 아니라 여기야. 아, 이게 다음 주에. 맞아. 매주 오다 보니까 이제 길까지 외웠네. 내비 안 치고도. 역캠만 10분 데려가. 맞죠? 어. 다음 주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 어, 이분이랑 우결하면 풍 좀 땡기겠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더, 또 다음에 누가 올까?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빨리 복귀해야 돼. 진짜로. 다 봤던 사람들일 것 같은데. 웬만한 사람들 봐도. 그러니까. 어, 워낙 많이 알아서. 더 왔다. 기다려. 어? 야, 여기다 대도 되나? 와, 여기도 진짜 못하니까. 대도 되겠지? 오사님 차 어딨어? 여기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오사 차 이거 아니야. 어떻게 야 근데 걔는 진짜 맨날 롤 하더라 진짜. 와 이거 땡겨야 되지. 아, 형님 저 주세요. 아. 다 왔습니다 형님들. 아 가까워서 좋네. 어, 어. 틀순이와 틀따기? 그렇게 되는 건가? 어. 어, 어,
이게 80년대 감성인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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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0년대 감성이지 뭐, 뭐야 형? 저거 그 있어 반갑구나 반가워 그 있어 나는 응사에서 본 건데 저거 다 이제 시청자들은 응사에서 본 건데 저 사람들 진짜 실제로 80년대에서 본 거라가지고 아 근데 여기 어? 설마 이 냄새 오사형이 만든 냄새 아니겠지? 제육 볶음 냄새 오지게 나는데? 아니야? 뭐 고소한 냄새 나는 어 설마 그 실이 났다며 저렇게 뛰어가네 집주소 노출되면 안 되잖아 네? 집주소 노출되면 안 되잖아 다 아는데요? 네? 아 다? 네. 4층으로 가시죠. 어, 예. 왜 이렇게 신이 나셨지? 최근 형님? 뭐야, 3층이야? 어. 아, 근데 지금 칼리스타 게임 중이라는데. 아닐걸? 아 맞다 오산대 오늘 아 아니 잠시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출장 보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든데? 저... 아 기본도 외웠다 씨 미안 우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수염 저 면도했네 아야 어 뭐야 수염 면도했네? 아, 야, 왜 밀었어? 면도했지. 컴백을 알리는. 아, 컴백을 알리는? 아니, 그냥 너무 지저분해서 밀어. 아, 어, 뭐야? 어 센스 있게 이거 뭐야, 형? 아, 너무 냄새 날 거라 한 개 정했어. 야. 정답 잘하셨네요. 야, 형 윤정이 오랜만에 데리고 왔어. 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몰라서 인분이 내려다 모르겠네. 아, 네. 오늘은 또 뭔데? 오늘은 좀 약간 레트로틱하게 카레. 카레에다가 소시지 구이. 아, 그래? 군만두. 아, 근데 그거 다 그거 아니야? 형 3분 카레 이런 거. 재료 저게 다 잘라놨잖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아, 그래? 방송 중에 존나 그 알지? 캐클리하게 해야 되는 거. 재료 다 준비해놨어. 아, 야. 맞잖아요. 어, 양파 오지게 까나. 아, 구라치지 마. 난 진짜 아까 그 한 시간 전에 딱 해놨어. 아, 근데 진짜 해놨나 보네. 어. 썰로 썰로 거리. 아, 껍데기 보시면. 당근이. 아, 정말이네. 감자 칼로 존나 깎았어. 아니 엘키면 좀 살아난 것 같은데. 아, 아 형, 아 다음 주는 복귀인가? 아, 조금 이렇게. 아. 아, 형. 형 좋으세요 형님? 처음 왔어. 아, 여 처음 왔으니까 이거 즐기세요 형님. 아 여기는 아파요? 어. 아니 좀만 쉬고 계세요. 아파요? 여기 너무 딱딱해. 딱딱죠? 형 여기 불 좀 더 이렇게 킬 수 없어? 불 킬 수 있어. 어 불 좀 켜줘 형. 어 그래도 맥키맨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 아 다음 주엔 복귀 안 하면 우리 또 오는데 형. 다음 주 복귀 안 하면 또 와, 형. 왜 너 좋아? 어? 그, 바로? 형, 근데 다음 주는 진짜 지옥에 한 15명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빨리 복귀해. 방송해야지. 할 거지? 알겠어, 아빠가 나갈게. 아니, 형 지금 괜찮아진 거야? 아니면 방송 켜서 억팬이야? 나 원래 괜찮은데?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저번에 봤을 땐 되게. 맞아, 우울했었어. 우울했었어. 아, 솔직히 말해. 아, 진짜 솔직히. 매주 화요일 좀 기다리고 있지. 제일 활기차. 아 진짜로? 아 일주일째 말 다 하잖아. 그러네. 말할 사람이 없거든. 아 잠수하겠다. 몰랐네. 야. 아 그리고 지금 기분이 쫄릴 수밖에. 방금 칼리스타로 찢어버렸다. 아 맞다.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네. 왜 5일 동안 잠정이었어? 롤? 어. 정지 먹었어. 아 네. 뭐 그 본가 갔다 와가지고. 아 정지 아니지 그러면? 아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 그 경고만 먹었어 경고. 아 봐봐 정지 아니잖아. 내가 정지라고 그 허위표시를 날렸는데. 아 정지 아닙니다. 아 정지 아니구나. 빨리 해줄게요. 배고픈 거니까. 아 그래서 롤 복귀했어? 롤? 어.
오늘 방송까지 했다니까. 아 진짜로? 야무지네. 재밌지. 형님, 이거 왜 들어가세요, 형님? 아, 일단 처음 와가지고. 어, 뭐야, 이거? 구경 좀 하고 있었어. 형, 이거, 뭐야? 뭐? 왜, 왜, 왜? 형, 이거, 노래방에서 훔쳐왔어? 이거 원래 있었어. 아, 우리 집 내 통이야. 어, 진짜? 이거 원래 있었어, 이거? 이게 뭐야? 노래방 할 때. 이거, 이거, 바로 돼? 노래방이? 그러지 않을까? 몰라? 형, 이거 노래방 바로 돼? 어. 아, 진짜? 와. 뭐야, 개줄이네? 실버네. 대박이다. 실버야. 누가? 맥킴이 실버 몇이에요? 진짜? 실버 3. 실버 3이라고? 어 대박이야. 실버 4인데요 형님? 어 3 아니야? 그리고 실버 4 지금 노란 표시 뜬 거는 저거 브론즈를 곧 있으면 떨어져요. 아... 챔프 아... 뭔데? 어? 챔프 뭔데? 아니 아니 누나 아는 척 하지 마. 아 형! 누나 끼려고 하지 마. 껴줘.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껴달라고. 야 너 채 티어 같이... 어디야? 야 이건 뭐야? 야 이건 뭐야? 화장실이야 화장실. 비밀의 방. 아 화장실이야? 우와 와 여기 좋네. 나 여기 화장실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안 해봤어? 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야 여기서 한 고뇌에 들어와봐. 왜요? 그 고뇌와 번뇌가 느껴져. 담배랑 저기서 와 새끼 담배 존나 피나 보다. 와 씨 담배 냄새 저기에서 엄청 와 씨 아 담배 냄새 봐. 아 개토할 것 같다 진짜 씨. 어 형 여기 진짜 처음 와? 어 나 여기 처음 와. 나 그래서 여기 어, 방송 안 해봤어.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맨날 이제 집밥 오선생 할 때 말고는 처음 와. 게스트 방송하기에 최적화. 그러네, 여기 진짜 좋네. 잘 돼, 잘, 잘 해놨네. 개 잘 해놨네, 진짜로. 그럼 뭐해. 왜? 어? 왜? 방송 안 하는데. 아, 빨리 방송 복귀시켜야 돼. 지금 저기, 그렇지. 저기, 여러분들, 저렇게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빨리 다음 주 중으로 빨리 방송 복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도 방송 복귀를 안 하면, 윤종아. 우리 둘이랑 경민이랑 해가지고, 한 10명, 15명 데리고 오자. 그게 나지. 아, 아, 근데 진짜, 봐봐. 윤종아, 일로 와봐. 많이 바뀌었다니까, 저요. 아, 아, 저 형 근데 좀 이제 텐션 올라간 것 같아. 해야 돼, 해야 돼. 아, 신났는데? 아, 안까운데. 아, 진짜. 아, 스타일이 달라요. 와. 카라멜, 카라멜라이즈. 이게 뭐야? 양파를 카라멜색으로 해야 되거든? 아. 좋은 양파로. 어. 새 썰어놨거든요, 제가. 이야. 근데 죄송한데 그 순수는 아닌데 양파 좀 더 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이게 되게 졸아져. 아 그 안에 항상 방식이 있더라고. 끼어드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야 근데 좀 약간 불이 센 거 아니야? 그거 살짝 줄이려 했어. 미쳐 빨리 말아요. 아 불이 좀 세네. 카레 양파 넣나? 아 네. 아 이거 그거야. 뭐야 뭐. 눈빛이 너무 살짝. 하이라이스지. 아 하이라이스지. 하이라이스가 뭐야? 아, 하이라이스. 그게 뭔데? 짜장이랑 카레 반반 아니야? 하이라이스. 아 그게 그래? 아 일본식. 아 일본식. 아, 아 그래? 백 선생님. 아니 오병헌 씨. 응? 아니 이거 근데 죄송한데 이게 카레면 좀 약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아 아니, 그래서 재료 미리 해놨잖아요. 아 왜냐면 얘가 밥을 아예 안 먹었어요. 아 10분이면 되지. 아 그리고 윤종이가 오늘 또 고등어 구이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카레라서 조금 실망한 것 같아. 아 고등어도 있어. 고등어도 어? 아, 와 방금 표정 봤어? 응? 존나 뿌듯해 보이는 표정. 그러니까. 엄마 엄마. 고등어 있어. 아 진짜로? 야, 시네. 말할 사람이 필요했구나. 응? 말할 사람이 필요했구나. 아, 근데 말을 좀 안 하긴 해, 요즘. 아, 오정원 선생님, 그, 이거 빼먹어도 돼요? 응? 빼먹어도 돼요? 아, 네, 드세요. 아,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유사 K야, 유사 K. 요! 뭐야? 아니, 또, 얘가 달라졌어. 어, 이거 또 이렇게 해놓는다고. 톡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자기가 아니야, 한 거야. 아, 진짜로? 어. 요. 여기 뭐 있어? 아이스크림. 아 이거 저번에 우리가 사둔 건가? 형 진짜 고등어 구이 샀네? 있다니까. 형 근데 비비고 스폰 받았어. 비비고를 엄청 좋아하네. 비비고가 존나 보증된 맛이야. 아 그래? 그거 인정. 네, 맞아. 아 그 뭐냐 음료수 하나 빼먹으라고 다들. 좀만 쉬고 있어. 금방 해볼게. 아, 맞아요? 야 나 저거 위에 그거 어. 커피 좀 줘. 레스리? 응. 도와줄까요? 아, 진짜?
봐봐, 내가 말했잖아. 둘이가 맞다니까. 아, 맞다, 형. 금별비 소식 들었어? 어, 사귄다며. 근데 난 솔직히 알았거든. 형, 큰일 나. 네. 형, 그때 발표했을 때, 그때 1위를 하고 있는데? 어? 그니까, 그 느낌을 알았잖아.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랬구나. 만났을 때 뭔가 기류가 그 느낌을 기류가 이상하다 이말이. 아니 근데 그 큰아버지 좀 인터뷰 좀 하세요. 아니 지방령이 있는 거 집에? 집에 지방령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나 처음 알아두고 아 뉴스 보실 시간이야. 아 네. 아 여기 뉴스 아 뉴스 보실 시간이에요 여기? 아 네, 요즘에 저 N번방이 큰 문제예요. 아, 그쵸. 아, 이제 맥힘이 저 약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약봉지가 많네. 아, 일단. 아, 저 옛날에 먹었어. 아니, 윤종아 이건 봤었어? 뭔데 이거? 여기 유상식량 창고야. 이거 산 거야? 아니, 보내준 거야, 누가? 아니, 아니, 자기가 샀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맞긴 해. 그치. 이 정도 사재기 아니야? 너무 많이 샀는데. 뭔 사재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뭔 사재기야. 한 박스씩 산 거지, 그냥. 한 박스씩 산 거지, 뭔 사재기야. 그래? 이거 뭐지? 이거 비상, 그거, 군식량. 군식량으로 산 거야, 저거. 형, 토레타 한 박스는 또 추가됐네요? 그러네. 저건 뭐야? 잠시만. 형, 코로나 한 박스 저건 뭐야? 코로나. 아, 코로나 한 박스네. 아니, 토레타. 형, 저 토레타 한 박스 저건 뭐야? 어? 저건 뭐야? 수분 충전. 아, 수분 충전? 아, 근데 냄새 좋다. 네, 냄새 진짜 되는 거야. 색깔 보이지? 근데 형, 이거. 고기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 동시에. 이제 하는 거야. 아, 이제 해? 아, 야, 윤종아. 버들이 너무 세. 아, 왜 이렇게 혼술을 두냐. 아니, 모를까봐 도와주는 거야. 아, 정말 가해님 지금 안 가해 요리 잘해요. 요리 몇 등 붙으시? 아니, 가해 한식, 양식 다 돼. 아, 그래? 자존심 상했다. 아, 또 그의 방법이 있어. 그만의 방법이. 아, 그래. 거기다 넣는다고? 당연하지. 같이. 아, 그래? 왜, 왜, 윤종아? 우리 같이 하나, 이거? 아, 따로 하지 않아? 아? 백선생님. 아, 그래? 아, 인도식인가 봐. 아, 맞아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그런 거는 나도, 카레에 대해서는 나도 인도 진짜 직접 경험 발로 뛰어갔다 왔잖아. 네. 그런 건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진짜. 아, 이번에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갔어 진짜로. 왜? 어? 왜? 아니, 심신 안정 좀 하고. 아 인도만 가면 심신이 안정돼? 네 형님. 저 다음에 형님 같은데요. 기운이 안 좋지 형님. 아 역시. 어둠의 기운을 잘. 오랜만에 뵙는데 형님. 아 잠깐만 이거 맥힌 형이 찍었으면 진짜다. 진짜인데. 어둠의 기운이 있어 저 형한테? 아니야. 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이 그거 하시지 않아요 형님? 그 여캠 분들이랑 뭐 봤는데? 협강 드라마. 드라마 하고 있어. 돼지고기야? 아니야 소고기. 소고기야? 근데 카레 고기 이런 거 쓰나요? 아 진짜. 아이 선생님 은종아. 아 맞다. 당근을 좀. 아 여기 있습니다. 원래 매번한 거 쓰지 않아? 아니야? 그런 거 쓰나? 이거는 돼지고기 카레. 아 그거 돼지 아 소고기야 이거. 미프 카레. 아 카레집에서 안 먹어봤나? 아 그치. 아 맥킹형 나는 형을 믿는다고. 그래. 나는 두 번이나 와서 형의 그 솜씨를 믿어. 그래. 아 근데 맛있었어? 첫 번째는 짜파구리. 오. 그 다음에 저기 그 두 번째는 그 돈가스. 돈가스도 했다고? 돈가스를 갑자기 진짜로? 식용유 엄청 붓더니 튀기더 튀겨버리더라고. 어? 돈가스 있어요? 있지. 아니야 근데 돈가스가 너무 힘드니까 형. 아 오늘 세 번째야? 예예예. 예.
아, 3주 동안 오고 있어. 이거 그래서 다음 주는 와야, 무조건 복귀해야 돼. 진짜로. 옛날 무한도전 길 갔다. 왜? 그 무한도전 길에 하차했을 때 막 기가 뭐하냐 듣지. 아, 진짜로? 아, 냄새 봐봐. 왜? 미쳤다. 온다. 뭐가? 아, 냄새 가까이 코박 죽여봐. 올라오지. 와. 네. 아니, 저 잠깐만 쉬면 안 돼? 좀 약간. 아, 좀. 거슬린다? 아니. 아니, 지금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 왜 잠깐 방송 잠깐 쉬면 맛있는 카레 먹을 수 있어. 아, 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네. 어, 뭐 또 비법이 있나 보네. 어, 아, 이모. 아, 진짜. 아, 이 누나는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어? 이제 나이 먹으면 또 앉아 있고 싶고. 누나 지금 시위하는 거지. 풍 안 터져서 어제. 방금 안 한단 말인데. 아, 근데 풍 안 터진다고 울어버리냐? 아, 형님은 또 요즘 또 뭐 고민 없으세요, 형님? 여기는 또 이게 하업의 장이라서 막 이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말하는 자리예요. 야, 그 뭐냐, 저기 그 형님 그 드려라, 차 좀 드려라. 아, 형님 뭐 드실래? 마실래? 얼음물. 어, 형, 그 물만 줘. 얼음물 드려, 얼음물. 너무 고민도 얘기하고. 아, 당연하죠, 형님. 여기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도 있는. 그런데요. 근데 분위기 그 고민 얘기하면 또 틀딱틀딱 올라올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무슨 소리세요, 형님. 진짜로. 말해.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형님. 그런 거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뭐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나. 야, 야. 야, 잠시만 이거 맥키 형이 정확하게 봐버렸네. 아, 이런 고민을 들고 있었네. 아니, 고민이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냐라고 지금, 그 고민이래. 깔끔하게 물러나야 되나. 아, 왜냐면 이게 밥 먹을 때, 이제 오메킴이, 이게 그게 있거든요. 예. 그, 다 상담해주고. 아, 맥킴이가 상담해? 예, 예, 올인 캠프라고. 예, 또 있어요. 올인 캠프? 예, 예, 올인 캠프라고 또 있어서. 근데 윤종아. 아? 나는? 너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역시 철구. 윤종아, 고맙다. 나 윤종이 밖에 없네. 지랄, 갑자기? 이 띡띡 뭐냐? 저. 아니, 그럼 넌 아예 이번에 보라 복귀한 거야? 어제 보니까 뭐, 조세랑 뭐 해가지고 다 하더만. 아, 일부 복귀야? 이제 슬슬 가야죠, 형님. 제자리로. 진짜로? 이제 슬슬. 근데 저번 주만 보라 했지? 이번 주까지 또 하고 나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이제 해야죠. 예. 네. 이제 롤 삭제하면 돼요? 아, 롤은 삭제 안 하고. 아, 우리 또 감스 공돌이니 통풍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의 행보에 지금 많은 귀신들이 지금 왜? 기다리고 있다고. 약간 되게 이렇게 오늘 봉준이가 보라를 키냐 안 키냐. 그쵸, 형님. 이게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그 소리 먹먹하다라고 하는데 먹먹해요, 지금도 형님들? 그래? 그러면 폰 바꿔버리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해봐봐. 어? 나 이번에 갤럭시 S20 울트라 샀거든? 어? 모바일인데 줌 100배 되고 오죠? 아, 진짜? 우리 RTMP 카메라 쓰는 거 있지? 그 화질이야. 아, 진짜로? 핸드폰에 이제 완전 160만원 정도에. 와, 개미쳤네. 미쳤어. 그리고 야방할 때 이 포커스 기능이 있어서 우리 BJ들 위주로 찍히고 주변에 날려. 그러면 총안권 이런 거 완전 좋지. 아, 진짜요? 아, 지금 어디 있는데요? 우리 집에 갖고 와? 아니요. 아니 형님. 형님 서울 위에서 나면 갔다 올 수 있어. 아니 그 빙튜버 갔다 오면 되지 형님. 왜? 예. 장사꾼이 됐어. 아, 그러니까 형님 뭐 폰팔이세요 형님? 아니 빙제 잡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아, 근데 진짜 좋아? 오늘 같은 먹방도 사실 찍을 때 쫙 들어가 주면 와 올라오고. 아, 그래요? 근데 하나 가져오라고 할게, 우리 실장님 보고. 아니 열정 뭐야? 열정? 예. 이런 거라도 늙은이가 해야지. 될 수 있나? 진짜로? 왜냐면 리방 바로 하면 되거든. 어차피 신기술이라서 방도 안 튕겨. 그래. 안 튕기지, 맞아, 안 튕겨.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치,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기가 막히더라. 이것도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온 지 한 6개월 됐지. 아, 형, 아, 근데 이 형이 좀 약간 신세대 문물에 이게 뒤처지지가 않아. 어디세요? 진짜로. 한번 화질 체험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빙튜브 하면 돼, 빙튜브. 아니야, 빙튜브 하면 돼, 빙튜브가. 집 앞이래, 우리 스튜디오. 그래? 네,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서 갤럭시 이번에 산 거 울트라. 그거 사가지고 맥키미 집에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 20분? 아 20분 좋아 좋아. 네, 네. 제가 카톡으로 맥힘이 집 주소 보내드릴게요. 예, 예. 저 봉준근. 네. 그 맥힘이 집 주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빙튜브 보내줘 그 최근 형님한테. 너도 뉴스 재밌게 보는구나. 아 저 형님? 저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아 형님. 형님이 그 맨날 이제 저기 그 뭐야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친구가 남성연대 아니야. 나는 이 친구랑 봄설이랑 망치부인이랑 엮어가지고 아, 예, 예. 정치 토론 한번 하고 싶어. 아니 저는 뭐 토론될 실력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 네. 아, 좀 얘기 나눠보세요 형님. 그래? 주관이 네. 좀 뚜렷하긴 하죠. 어, 주관이 뚜렷해? 예. 어떤 주관이 뚜렷한데? 나? 어. 이게 또 애매해요 얘기하기가. 시청자가 너무 많은데? 아, 내 개인 방송. 아, 그치, 그치, 그치. 편하게 말할 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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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바로 좀 말하기 좀 그렇지. 너무 많네. 아, 그러네. 너무 많아서. 아, 근데 그거 하면 대박이긴 할 때야. 정치가 사람이 진짜 많이 보잖아. 그건 맞지. 그쵸. 어, 만약에 뭐 망치 부인님 뭐 요즘에 봄설이 요즘 정진이 형 알지 노래하느냐. 그 형도 요즘에 맨날. 아, 근데 막 이런 거 말하면은 시청자들이 자꾸 막 조심해 조심해 막 이러거든요. 아니 조심해야 되나요? 근데 나는 그래. 네. 왜 스스로가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대한민국 네. 21세기의 자유 그 민주주의 시대잖아. 그쵸. 자기가 성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건 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우리가 스스로들 과거로 걸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아, 그건 무섭지. 네. 그쵸. 그거를 이제 국민적 그 정서를 만들어가는 거야. 네. 뭐 쉬쉬쉬 해야 돼. 한마디, 원래 한마디 해도 되는데 네. 너 얘기하면 큰일 나. 네.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 근데 어. 만약에 그게 실제로 맞다면? 아니 그게 말하는 분위기 조성이 어, 아니라 어 그렇죠 실제라며? 아 미안해 당황스럽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 예,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예. 나와 다른 의견도 들을 준비가 아,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냥 빽 하는 거는 예. 아닌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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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아 지금 잘하네 아 형님 그 토론에 윤종이랑 영호도 껴주세요 영호? 영호? 영호도 확보해? 영호 아, 관심이 많죠. 관심이 뭐. 많죠. 관심이 요즘에 많죠.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토론을 해도 정치 정권적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그 정도 있잖아. 뭐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해야 된다. 아, 뭐 그런 걸로. 뭐 요 정도 있잖아. 근데 형님. 해도 돼요, 형님? 왜? 그 토론할 수 있잖아, 그거. 왜 하면 안 돼? 어? 그죠. 뭐 그런 거 방송에서 말하니까 막. 이게 폭탄 났다던데? 막 공격하던데 형님? 아씨 나도 막 쪽지 막 몇 개 오던데? 예. 네. 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아, 그런 거 해도 되나? 어. 아니 왜냐면 난 이게 좀 그런 거야 이게 아니 갑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뭐야 너 나랑 생각이 달라? 너 죽어! 너 개새끼 이거는 좀 그래 그렇지 아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그럼 당연히 그런 애도 혼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 뭐 너 내 색깔 아니야? 그럼 너 빨갱이 이런 건 좀 나는 좀 섭섭해 너 뭐 수국 꼴통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내기 이제 그만하자 쳐진다 아 왜요? 뭐 형님 어? 원래 이제 좀 약간 대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이 대화가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맞나? 어 원래 이제 좀 약간 가족들 이렇게 모였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형님? 우린 가족이니까 근데 약간 그건 맞죠 그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뭐 큰아버지나 뭐 친척분들 좀 이제 피하긴 하죠 이제 맞잖아 그건 맞지 아니 맞는데 그건 맞지 이제 그건 만약에 맞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슬쩍 방으로 들어가고 그치 어, 슬쩍 방으로 들어가고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랑 얘기 안 해야겠다 배척되고 약간 그렇게 있지 이게 또 가족들이랑도 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실제로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랑 실제로 싸워가지고 그래 추석 때 진짜 우격 아 손 그거까지 갈 뻔했어. 네, 아, 진짜로. 된다니까. 왜 또 그 명절 때는 저 전국에서 모이잖아. 맞아. 아 근데 뭘로 싸웠는데? 주먹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고? 그때 탄핵 말해도 되나? 응. 탄핵. 아니 박근혜. 그래 탄핵. 아... 탄핵 때 그 설에 많이 싸웠어. 맞아. 안 된다 뭐. 형 어디 편 썼어? 어? 형 어디 편 썼어? 아니 어? 아, 당연히. 어, 그래 당연히지. 아니 어디 편인데? 예? 어 잠깐만 근데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그 반대가 아, 예. 반대가 알게 들키게 되는데. 아, 네. 저희 가족은 그게 있어요. 이게 투표를 하더라도 그 투표를 누가 했는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끼리도 얘기를 하고 얘기 안 해야 돼. 아 정말로. 비밀 투표야. 그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연예인 중에 그런 연예인이 있어. 뭐요? 연예인들 그 투표할 때 이거 찍잖아. 네. 기자가 찍었는데 각도를 제대로 찍은 거야. 아. 공개된 거야. 아 진짜로? 누구를 찍었는지를. 실제로? 어. 그래서 그 해당하는 연예인 내가 친한 연예인인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 낙인 찍힌 거지. 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알려지는 거지. 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정치 색깔이 거지. 알려지는 거지. 근데 정치색이 또 애매한 게 그때는 그거 많이 찍을 때여가지고 있어. 예. 있어. 근데 이제 정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럼 두 분에게 공통적인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좋지. 오히려 좋지. 괜히 좋지. 기다렸다. 왜 형 박살내니? 아니요. 저는 제 주관을 좀 말하고 싶어요. 오. 아 근데 전 그게 궁금해요. 이게 코로나가 이게 엄청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대처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하고 있지. 응.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건 또 애매한 게 잘하고 있다의 기준이 과연 뭘까? 돌아가야지. 아, 그치. 아니 이제 정치적은 잘 모르겠어. 이제 정부 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진들 역시 국가는 약하지만 국민은 강했다. 각 그 대구로 온 자원봉사자들이 가고 각자 그 좀 없는 분들이 그 마스크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도 나도 기부하고 이런 모습이 진짜 국민은 강하고 의료진은 강하고 우리 시스템은 참 강하다. 우리 국민성은 이럴 때. 근데 왜 맨날 국민성만 강하고 왜 이게 국가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는 나는 우리 국가가 허경환 씨도 얘기했지만 국가는 거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 돈이 많아. 네. 근데 위에 도둑놈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아. 네.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는데. 전 게임밖에 안 해. 저도 이게 네. 저 롤밖에 안 해서 좀 잘 모르겠네. 잘 몰라요. 이런 거. 이거 진짜 잘 모르겠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난 진짜 잘 모르겠네. 나 진짜 몰라. 나는 윤종아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저희는 뭐 게임밖에. 그러니까 나 이거 게임밖에 안 해가지고 이런 거 좀 잘 모르겠네 이게.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최군 씨의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진짜로. 예.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두 분에게? 아 그치. 괜찮을까요? 최군 형님? 들어볼게. 저는 또 저희는 또 듣는 건 또 싫어해서. 아니 들어보고. 아니 저 대답을 또 한다는 그런 그 아, 있어야지. 대답할게. 아 대답해요? 아 진짜로?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형님. 도대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맨날 그냥 이제 시중에서 그냥 맨날 살 수 있었던 마스크가 이게 지금 줄 서서 사야 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어디 갔어요? 그게 이제 매점매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지. 그거를 이제 사직해놓고 몇십만 개씩 쟁겨놓고 네네. 하루에 찍어내는 양이 얼마나 많아. 그 일부 사람들의 문제지. 뭐 이 정도는 뭐. 근데 몇 개 중국에 있지 않나? 그 보냈다고 하더라고. 네. 보냈고 최근에 중국에서 역으로 우리나라한테 보내겠다고. 그래요? 우한에서 우리나라한테 우한은 많이 좋아졌다. 이제 한국에게 보내주겠다 뭐 이런 기사도 많지. 이것만 잘 지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요 형님? 이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좀 잘 모르겠는데 전 좀 다 잘 모르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기자회견 같은 걸 했는데 어떤 기자가 왜 계속 코로나를 왜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기자랑 엄청 막 이렇게 말다툼이 있다라고 하던데. 그치.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트럼프가 잘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되면 아시아인이 뭐 그거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시아에 중국만 있나? 아시아에는 우리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옛날 스페인 바이러스라고 있었어. 그때 우리가 그걸 스페인 병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유럽 병이라고 안 했잖아. 왜?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말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네요. 아니야. 너는 어떻게 스페인 독감 그렇죠? 스페인 독감. 넌 어떻게 생각해? 예전에 일본 내용도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야. 일본에서 나온 거니까 일본 내용이지. 근데 뭐 그걸 우리가 뭐 굳이 내 생각을 해야 돼? 드로프가 그렇다는데? 아니 그니까 내가 뭐 생각을 해서 또 말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 친구 원래 이래? 저는 근데 왠 줄 알아요 형님? 저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 지금 진짜로 그래? 네 저는 좀 아니 저는 그 좀 위험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아니 뭐 남성형 대 이러지 않았었나? 근데 죽음 앞에서는 좀 뭐가 위험한 것 같아서 내가 좀 위험했나 발언이 지금? 아 그런 건 없죠 형님. 아, 그래? 예. 여러분들 그런 건 없죠. 불편해하지 않으시죠? 예. 아 뭐가? 근데 중문이 수준이 있네 이 친구 뉴스를 보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포모스에서 몇 개 보고 이제 찌끄리는 거죠. 예. 아니 형님 방송 끄면 저보다 더해요. 저보다 더한 양반입니다. 예. 지금 저기 카메라 뒤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질문만 날리고 있죠? 네, 카메라 있어. 오, 뭐야! 오! 와, 와 뭔데? 형이 있다고, 진짜로? 네, 정답은. 이야, 뭐야! 이거를 위해서 그거 했구만. 찍지 말라고. 이야, 아, 진짜 만든 거야? 아, 그럼요. 중간에 그 3분 카레로 가로치지 않고. 이거 3분 카레로 바꾼 거 아니야? 네, 카레 가루는 넣었지. 와, 진짜 있네. 아, 새로운 알바분이세요? 네, 아유. 김치도 있나, 김치? 중간에 소세지 좀 구워달라고. 긴급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야. 아니, 나 혼자 하면 너무 오래 걸려. 오, 대박인데, 진짜로? 아니, 소세지가 너무 실한데요? 아이, 또 통째로 먹어줘야지. 야, 아니, 봄이. 그래. 카레 좋아하는데. 아, 봄이 데리고 올 거 그래. 그래. 코로나 이거 왜 안 데리고 왔었는데요? 아, 또, 가예님도 안 오는데, 또, 봄이 또 오긴. 아니, 또, 이, 몇 인분을 준비하려고. 이거 마세지. 저, 돈다발, 그, 꽃다발이었지. 아, 형님. 어? 이제, 그, 맥키미 형이, 또, 금고를 또, 야무진 걸 하나 샀어요. 아, 그래? 금고 그... 한번 보실래요, 형님? 어, 금고? 여기 한번 보세요, 형님. 어디? 금고 어딨어? 오, 그러네? 예. 잠깐만, 보통 금고는, 도둑이 들고 못 도망가게 묶어야 되잖아. 이거는 말이. 그거 야무진 거 하나 샀어요, 형님. 예. 거의 뭐 돼지 저금통만한, 예. 금고 야무진 것도 하나 샀지. 아, 형님, 아, 형, 이거 뭐야? 아, 근데 감자가 조금 덜 익었네. 아, 덜 익었어요? 살짝. 아, 그 정도면. 아, 미쳤네, 진짜로. 아, 이게. 집밥 오선생이 이게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네? 야무지긴 하다. 아니 형님 근데 왜 윤종이랑은 이렇게 컨텐츠 같이 한 번도 안 하세요? 나는 엮이는 게 없지. 왜냐면 이 사람은 여자친구도 있어서 소개팅도 섭외 못 하지. 게임비지. 아 그쵸. 응. 아 그래도 뭐. 네가 안 놔주잖아. 뭘 안 놔줘요. 왜 안 놔주잖아. 뭘 안 놔줘요. 어느 정도 있잖아. 너를 품고 안 놔주잖아. 딴 데 해도 돼? 다른 투도 막 활동해도 돼? 어, 당연하지. 그 뭐예요, 그게? 은근히 압박감 있지 않니? 근데 형님, 전, 뭐, 김봉재 방송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도구로 생각하네? 네.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네. 알았어. 좀 불러주시면 너무 고맙죠. 아, 형, 이거 다 세팅되면 같이 먹자. 세팅되면 다 같이 먹자. 아, 그치. 아, 미쳤네. 아, 미쳤다. 너, 형! 나 매주 화요일이 너무 기대돼. 진짜로. 어? 고등어 구이도 줘? 아, 형 괜찮아. 아, 근데 형 밥 먹어야 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난 안 먹었던데. 아니, 근데 안 먹어요. 근데 왜? 오 선생은, 오 선생님 맨날 해주고, 뒤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 안을 봐. 아, 진짜? 지켜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없는 건가, 형 소세지? 그거는 체인은 안 먹는 거. 아, 진짜로? 아님 그러니까 소세지가 하나가 없네? 잘 먹었지? 안 먹는데요, 지금. 어, 그래? 왜 안 먹어? 너 다이어트야? 아니, 너 소세지 안 먹어도 돼. 소세지 잘 안 줘. 그렇게 싫어? 아니, 안 먹어도 돼서. 앉아. 와, 맛있겠다. 아, 칩밥 오 선생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네? 어, 그 자리에 착석했네? 향기가 좋죠. 아, 형님 좀 먹다 보면 또 코너 하나 또 진행되거든요, 형님. 그래? 예, 예, 그때 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마이크 잘 들리나요? 아, 좀 외울 것 같아. 마이크 안 꽂았는데? 형이 여기 중앙에서 먹을게요. 네, 맞습니다.
향이라니까 오늘 뭐 향이 뭐 있었다며? 아 원래 오늘 이제 기누가 오는 거 아니야? 어 원래 오늘 아 진짜 누다 형 오는 건데 형 누다 형 오는 건데 오늘 못 왔어 형. 아 나 형. 오늘 언급받은 그래?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아 말해도 돼? 근데 되게 장르가 괜찮더라. 뭐라고? 어? 아니 유상 뭐 그렇게 했길래 나도 잘 먹을게 받아서 봤어. 아 그래? 좋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그럼 잘 먹을게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어디야 이거? 와 맛있다. 어 근데 감자 익었네. 익은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네. 감자가 조금 어때? 괜찮아요 형님? 너무 좋아. 아 형님 좀 드실 줄 아시네요. 형님은 다 이게 안 먹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나 안 섞어. 오 맛있는데? 어 난 섞어서 먹는데 나는. 섞어서? 섞으면 나는 추출해 그 맛이 없던 거. 아 나도 진짜로? 나도 건조해지잖아. 네 어때 윤정아? 맞고요. 그래 아까 의심하지 말라 했잖아. 형 근데 진짜 맛있는데 형? 그래. 와 아니 진짜 이제 불고기 카레네. 야 요리까지 잘하네. 형 근데 다음 주엔 곱게 해야지. 그래. 언제까지 남의 밥 해주고 살 거야. 그러니까. 슬슬 해야지. 아 그러니까 좀 그래서 좀 이 마지막은 또 제일 이제 큰 형이 이제 또 계산하는 또 시스템이 있거든요. 계산? 네. 아 오늘 밥값? 네. 그걸 이제 사다리로 타요. 아 그래. 괜찮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 실장이 올 때 돈 좀 뽑아오라 그랬나? 아 우리 최근이 형 그런 거 밖에 없어. 원래 있던 코너는 맞고. 아 예 당연하죠. 어. 그때 꼬레가 얼마 내고 갔더라? 50인가? 아니 60 정도. 60만원 더 그 게임 져가지고. 아 그래? 사다리 받으면 저기 금고에 제가 안 쓰고 있던 거는 저기 금고에 다 넣어놓잖아요. 어쩐지 오종봉 가는데 나 부르더라. 이상하다 내가 길자리가 아니고. 아니 이거 먹고 60 내야 된다고? 아니 다 기부하는 거야. 아 그거 아, 기부해. 그 다 맥힘이 형한테 기부하는 거야. 그거 인정이지. 요즘 보라 재밌어 맥힘아. 너까지 돌아오면 보라 시청자도 대박이야. 볼 거 많으시잖아. 그치? 보라 누가 잘해? 요즘에 시조세 잘하고 세아도 잘하고. 요즘 세아 형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세아 원래 잘하지. 근데 맥힘이 형 저번에 그러던데 방송국 말할 때 복귀 하려고 하는데 방송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도 그거 안 해가지고. 진짜 감이 없어. 아까 카메라 비추는데 당황했잖아. 일반인처럼. 나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아까 나도 슬쩍 그러는데 이거 유튜브 올라가? 나 좀 어색하네. 그냥 복귀해. 해야지. 형 근데 진짜 이거 예고만 할게. 형 다음 주까지 만약에 복귀 안 하면 다음 주에 15명 데리고 올 거야. 우리 집에? 어. 우리 집 들어오지도 못해. 아 그니까. 그때 15명 데리고 올 거야 형. 다음 주 화요일 날. 아 네. 뉴페이스 기대되네. 여자 말하는 거죠? 아니 여자든 남자든. 진짜 여자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형님. 그래 복귀 방송을 하면서 소개팅 나올래? 아 그것도 좋죠. 그럼? 오늘 복귀를 소개팅으로 해봐. 어 그래서 뭔가 복귀하면서 바로 이제 약간 그 러브라인도 형성되고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밥 더 먹는 사람. 근데 형님 맥힘 형은 형님 소개팅은 다시는 안 나갈 거예요? 아니요 내가 만회할게. 아 예예예 예. 어, 형님 라이벌들이 너무 많던데 소개팅 너무 많던데요. 에이 그래도 아바타랑 다르지. 오 우리는 찐텐으로 가잖아. 오 여기는 역캠들이 나오는 거고. 그건 맞지. 이번에 여자 섭외할 때는 예 핸드폰에 아프리카 어플 없는 애로 해야 돼. 왜? 원래 없지 않았어요? 어? 아니 안 봤죠 원래. 아 맞죠. 그래요? 없다고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포렌식 해도 돼요? 뭐? 아 프랭크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맞지. 먹어. 아니 근데 형님 일반인 여성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섭외를 하시는 거야? 아니 궁금해요 형님. 아 최근엔 시빈 싸잖아. 지금은 웃긴 게 여와 DM으로. 아 진짜로 나가고 싶다고? 응 자기 전신 사진 다 보내면서. 진짜요? 와 전신 사진까지요? 어 자기 인스타 DM으로 해서 와. 와 인스타계 남순형이네. 근데 그건 별로. 왜? 아. 위험할 수 있잖아. 어 그건 맞지. 어 또 그것도 있네. 어 위험할 수 있잖아. 어. 내가 예를 들어 봉준 오빠 팬이고 만나고 싶다. 근데 위험할 수 있잖아. 어 그럴 수 있지. 웬만한 건 바르고 지인의 지인.
그래서 내가 방송 안 낄 때는 강남을 좀 돌아다녀. 걸스라구나. 뭐 팝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저 길거리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섭외를 하는 거야. 아 진짜로? 그래 얼마 전에 가로수길 가는 거. 두명 섭외했어. 오 뭐야? 그렇게 가는 거죠, 형들은. 나 바로 진짜 리얼로 이제 찐 일반인 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저희 네. 하는 거네. 그리고 방송에서 공개 안 하고 사귄 애들도 많아. 아니 근데 아, 이거는 어. 좀 죄송한데 이거 시청자분이 한번 물어봤는데 샵 왕식 모델에서도 찾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찾으려고 아니, 검색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용. 아 개인적인 네.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또 일로 그 일의 연장인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나 이따가 일 연장이야. 아 그거 인정이었는데. 인정. 아 형님이 아바타 소개팅 야무지게 준비하시네. 아, 아저씨는 모르는 얘기인가 봐요. 아, 난 뭔 말인지 몰라. 아, 그래요? 얼른 곱게 하세요. 왁싱, 뭐 왁싱 뭐야, 형님? 왁싱 대단하면서 거기서 섭외했다고요? 아니, 난 뭔 말인지 몰라. 아니, 형, 왁싱 모델을 하면서 섭외를 했냐니 무슨 말이야. 너무 뭔 소리야. 이 새끼 뭐 밥 굶고 왔어? 밥 더 줄까? 먹었어. 아니 다 먹었어 얘. 맛있어. 더 있어 윤종아. 야, 더 먹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먹어? 반 공기만 줄 때 반 공기. 와. 아 밥을. 아 얘는 고등어 구이죠 그러면. 고등어 구이 주나? 정말 윤종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네. 먹네. 사회가 뭐라고. 아니 오 선생님 오늘도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어 괜찮나요?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네. 와 맛있네. 아 그리고 도영이가 닭김치랑 파김치 갖다 줬는데 그것도 좀 갖다 드릴까요? 파김치? 아마 좋지. 아 근데 이런 게 아닐까요? 음식 맛이 아니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어? 이런 게 그거지. 진짜 다음 주는 집 주소 싹 공개하고 역캠들만 불러도 되겠다. 아 다음 주 복귀 안 하면 진짜 15명 데리고 올 거야. 역캠 15명. 꼴? 보고 복귀해야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맥키 형 섭외했는데 보고 바로 방송 켜. 아니 지금 맥키 형 내가 봤을 때 여자보다는 사람의 온기. 아 사람의 온기?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아 근데 15명이면 오늘 그 세아가 좋은 시스템 도입했더만 이런 네. 느낌으로 가야겠다. 뭔버 막 세아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요? A조, B조, C조. 아 조로 짜놨어요? 아 진짜로? 15명이면 5인 3조 되잖아. 아니 맥김이야 응?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에 안 하면 윤종이랑 나랑 경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온다 진짜로? 와 해야지 근데 방금 아니면 빅현배나 막 빅조 엄삼룡 데려와서 냉만숙이랑 데려와서 얘들이 아 배부르다 할 때까지도 놀이해야 돼. 아네 너무 좋아. 숨차서 못 올라올 수도 있지. 그러다가 아이 씨발 이러면 방송 킬게요. 너무 좋다. 진짜. 그럼 그 15명이 10캠 15명인지 아니면은 최근 형이 15명인지 모르는 거야. 그치. 진짜로. 불안해. 아 방송 적응 좀 하고 있어. 아 복귀해야지 이제.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방송. 너무 오래 쉬면 그래. 아니 한 달 넘게 졌나? 네 진짜 너무. 두 달 됐나? 한 달 반? 아이고야. 진짜? 꽤 오래 됐다. 형이 가르쳐준 형도 최근에 쉬었었잖아 그때. 한 달 반? 한 달 반 쉴 때 복귀할 때 존나 어색했어. 진짜? 근데 또 하다 보면 똑같아. 웃지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 뭐야? 슈방 오래 할 때 아 내가 방송을 켰을 때 사람들이 옛날처럼 안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 원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 쉬면? 어, 없나 그런 거?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아 그러니까 그 씨발 새끼들 나 아니면 먹을 것 같아. 그래 내가 터졌다 이 새끼들아. 이런 마인드 완전 대단해 솔직히 이거 인정 해야 돼. 그럴 수 있어. 니들 나 아니면 볼 거 없지? 이런 마인드였어? 그러지 않아. 약간 그런 거 있다. 너가 출방할 때 아프리카를 싹 봤는데 최고 시청자 수가 처참해. 어? 그냥 뭐 9,000명 요 정도야. 그럼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뿌듯함 이런 거 있고. 야 그런 거 없었어. 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아프리카 잘 안 봤어. 아 나 쉴 때는?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에 아예? 왜냐면 내가 없는데 시청자 자격 시키고 이러면 존나 불안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바람의 나라 했어. 바람의 나라. 그때 게임을 하나 했었어. 근데 게임에 하는 게 좋더라 지금 자기가. 나도 그때 형처럼 롤에 빠진 것처럼 나도 바람나라에 빠졌어.
어제 게임하면 안 생각도 안 돼요. 맞아 맞아. 나도 요즘에 술 한 번 게임해. 좋은데 형님? 어, 나 국회 부 3이야. 형님, 형님 뭐 힘든 거 없어요? 시작됐다. 우린 게임 부. 약간 뭔가 낙이 없는 느낌인데 약간 작품은. 그냥 이제 예전에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겹쳤다 저는. 아,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거 해야겠다. 할 거 없어도 찍고 재밌는 걸 찾자인데 지금은 약간 공무원 된 것처럼 아. 이번 주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날 목표한 최고 시청자 이런 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뭔가 여유가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는 만족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 같아. 코털이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말 너무 길게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형님. 코털이 나오고 쉬고 있었어. 형님 만족했지만 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 만족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넌 절대한테 지잖아 라는 걸 계속 나한테 요구하고 주입시키면 난 거기서 좀 너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다른 애들을 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나는 거기서 좀 아... 그만 아니 아니야 너무 좋아요. 이게 올레라비 2부 올인 캠프라고 딱 좋은 그걸 해줬네요. 네. 답변이 오는 거야? 답변이 와요. 아, 답변이요? 아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방송 보러 가세요. 아 근데 오 박사님 아니 그거 좋아하는 사람 그거 보러 가면 되지. 아니 오 박사님 근데 그러면 진짜 가면 어떡해요? 진짜 가는 거지. 그러면 시청자 수가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다시 키우면 되지. 내가 재밌게 하면 무조건 시청자 와. 내가 한번 보기 때문에. 근데 김이는 진짜 그렇게 해서 시청자가 올라가지 않았다? 맞다. 올라가지 않았다. 네, 형님. 열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서. 형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근데 없어서 하는 말인데 갔냐? 저 새끼는 안 돼. 왜? 저 새끼야. 저 최고의 역대 최고의 먹방을 위해서 핸드폰 먹방인데 핸드폰이 아니 형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갔다고요? 그러니까 S2 울트라 5G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 아니야? 왜? 이거를 하는 BJ가 어딨어? 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뭔지 알지? 알죠 야 아, 근데 중요한 건 음식 때문에 갖고 왔는데 다 먹었네? 그래요? 갖고 있어? 아 상관없어요 진짜 야 여기 와이파이 있냐? 네 있죠 와이파이 있으면 와이파이 잡아서 최고 화질로 해버릴까? 진짜 한번 끝을 보는 거죠. 이제 최초다 이거. 야 미쳤네. 진짜 아 진짜 좋으면 사야겠다. 진짜 최군이 최군이네. 그러니까 역시 선두주자 BJ의. 최군 방송 보러 가세요. 아 짜증나. 나 더 없어? 아니, 진짜로. 다 먹었어? 카레? 어. 카레 없고 고등어 구이 나왔대요. 아 와 형 오늘도 이게 솔자웃인데 야. 고등어 줄까? 와 이게 또 솔자웃인데? 아 좀 많이 했는데 다 배고파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민재 아이디로 킨 거 아니지 비번방? 내가 민재 아이디로 킨다? 그러네 누가 아이디로 킨 건지 알아야 되잖아. 사실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한 사람 없죠 저걸로 방송한. 필메가 한번 했었어. 필메가 지금 방송도 안 해가지고. 최고화질 아 고화질로 할게요. 최고화질로 해. 와이파이 잡아서 최고화질로 해보자. 아 진짜요? 와이파이 잡아. 목소리를 또 왜 그렇게 하냐고. 와이파이를 잡아봐. 와이파이를 왜? 그래야지 와이파이를 다 끊기지 않아요? 잠깐만 저 비번 좀 봐야 돼. 왜냐면은 오케이 오케이. 고등어 구우러 갔어요? 네 와이파이 사장님 고등어 구워드려요? 아니 밥 다 먹었잖아 괜찮아. 아 근데 카레가 맛있어. 아 한 입 좀 불평한 줄 진짜 잘 먹네. 근데 이거는 형 숟가락 다 와가지고 형이 먹어야겠어. 형이 다 와가지고. 윤종이는 고향이 어디요? 전 서울입니다 형님. 그래요? 네. 신기하네. 형님은요? 나 전라도 소나. 어디요? 순천했어? 순천? 순천이 어디예요? 전라도. 순천이 어디야? 순천 고추장. 순천 몰라? 에이 그 순창이고. 전 광주랑 해남밖에 몰라요. 네? 네. 신창원 잡힌 데 몰라? 몰라요.
신창원 뭐야? 신창원. 아, 신창원. 어.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정원방 진짜. 그럼 형님 몇 살 때 올라오셨어요? 난 19살까지 하고 네. 올라왔어. 나는 중간중간마다 연예인 한다고 이제 아. 그 방학 때만 이렇게 오고 20살 돼서 올라왔지. 20살? 그럼 완전 20살 딱 독립하셨네?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키워줘서 네. 나는 가족이랑 산 적이 없어. 아. 초등학교 5학년 아, 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취하고. 와, 진짜요? 왜냐면 집 어렸을 때 집이 안 힘들어가지고 아, 아니, 그때부터 형이 혼자 이렇게 다 벌어서 했어요? 아니 어렸을 때 뭐 먼저도 받긴 했는데 어머니가 막 파출하고 이랬으니까 사실 집안이 막 하진 않았지. 야, 그 뭐냐 비밀번호 우리가 맨날 쓰는 걸로 했거든? 들어와 봐봐. 어 근데 그 화질 딱 봐도 좋아 보여. 개 좋아 보이는데? 최고 화질이야? 응. 나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봐봐 이제 방송으로 보면 개 좋아 보이는데? 아 진짜 방송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어, 좋은데? 어 그런가? 뭘로 켰는지 물어보잖아. 어. 나 내 거 내 걸로 내 걸로 켰어. 내 아이디로 켰어. 와. 가보자. 와. 네. 응, 한번 해볼게. 아 필터를 줘봐. 공중분. 아 예. 공중분 나. 대박이야. 어 됐다. 사회 어때 인정 많이 있었어. 와. 어. 진짜로? 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진짜 잘 먹었네. 저도 완전 좋다는데. 어 진짜? 아, 좋아. 오 대박인가 봐. 아 뭔 소리야? 이거 그대로 킨 건데 뭐가 달라져? 어? 아 이. 알았어요. 아. 아 귀여워. 존나 선동대셔. 아 귀여워. 아 졸기야. 그런 거 있냐? 책 같은 거 있냐? 책, 책. 어, 글귀 있는 거 하나 갖고 왔어. 책이야? 야, 이거 빙튜브한, 빙튜브한테 전화 좀 해줘. 해골물 오셨어. 아, 귀여워. 그러네, 왁구대장 봉주 지금 켜지네. 그래, 그래, 그럼. 딸기 줄까, 딸기? 후식. 오, 오 좋아. 와, 인저. 와, 미쳤네, 여기지. 이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봐. 치우자. 다 먹었어? 아, 이거 보여줘, 여기. 천천히. 천천히. 그러자. 아 너무 웃긴다. 물타기 대박. 어. 그대로인데 다르대. 어. 됐어. 어 됐다. 됐어요? 어 지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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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른데. 화면 키워봐. 이 윤정아 이거 돌려봐. 어 아, 진짜인데. 어 봐봐. 아 근데 형님 진짜 죄송한데 형이 먹던 거 찍은 이거 좀. 아 책을 찍을게 책을. 오케이. 와 진짜 다른가? 달라? 잠깐만 책 한번 볼게요. 응. 그 막 약간 뿌연 그런 게 없잖아. 그리고 니네 찍어볼게. 뭐가 달라? 그냥 다른데? PC로 보는 사람들 확인이 차이 나지 이제. 줌 해봐 줌. 줌? 공준아? 이렇게 줌을 해도? 줌을 해도 안 깨져? 깨지긴 하는데 네. 이제 훨씬 좋지. 이제 이거 이게 선명하다는데. 어 이걸로 갈아 끼자. 갈자. 어. 그거 얼마라고 형? 160 얼마 거? 아 근데 진짜 다르면 나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낮이 아니고 밤이잖아. 근데 완전 좋긴 좋아. 아 진짜로? 윤종아 이거 좀 떼줄래? 이거? 어. 빼줘. 그냥 위로 해. 그냥 위로 들면 돼 그걸. 잘 모르겠는데. 줌은 아니야 그렇게 어. 근데 이게 줌이 아프리카 TV 말고 그냥 그거 있잖아 사진 찍을 때 그 손이 장난. 어 그 끄면 돼. 아니 그 음질도 다르대. 아 진짜 달라? 음질도 다르대. PC는 완전 다르대. 아 그래? PC는 그치 PC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지. 모바일이야 어차피 조그만 화면이니까. 어, 확실해요 형님? 달라? 시청자분들 진짜 달라요? 저 그럼 사기예요. 음질이 완전 다르다. 사운드도 다르대잖아. 아 야 빙튜브 이거 사자 이거 주문해라 지금. 음질 인정 이러고 이걸로 봐 내 화면 크니까 PC 아, 화면 같잖아. 어머 바꾸지 마. 아 그걸로 해. 왜? 나 주름도 있네. 아니 누나. 어? 원래 보이는데 말 안 하고 있던 거야. 아, 피부과 바꿔야겠다. 아니 형 이거 근데 160만 원이라는데? 어 아, 그래도 뭐 투자인데. 그러니 형 살 돈 있어? 내놔. 160만 원 내.
내 누나. 아, 이것만 살게. 이거? 이것만 살게. 아, 내 누나. 아, 이것만 살게. 이것만 살게. 아니, 형, 빨간 딱지 들고 간다. 주름이, 주름이 보인다? 딸기 주름이 보인다고? 아니, 아저씨. 내 주름. 이런 거는, 그렇지. 딸기 주름이 보인다는데? 어, 딸기 찍어봐래요. 그렇지, 그 딸기를 찍어봐요. 딸기 찍어봐야 알겠다. 그렇지,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딸기가 근데 별로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딸기 주름. 맞아? 오, 딸기 융털까지 보이네. 어, 좀 그러네. 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 애벌레 보이네. 여기 딸기 옆에. 이걸 이런 걸 갖다 놓았어요, 아직. 애벌레가 있다. 어? 아니, 저 벌레 있잖아. 안 보여? 저기 미생물 저까지 보이네. 이제야 보이네. 아, 이게 보이죠? 아, 한 달간의 공백이. 아니, 제 얼굴 피부를 왜 찍어요? 아, 개성시에요. 동준아, 네가 판단해. 근데 내가 이걸로 뭐, 내가 이걸로 마진 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 같으면 사고 아니면 아니야, 빈티업 이거 사. 아, 왜냐면 나 이런 거 무조건 좋은 거 써야 되는데 노트10이 제일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노트10 3개인가 2개 샀었어. 아, 방송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이게 더 좋으면 이걸 사야겠다. 그렇지, 이번에 새로 나왔어. 노트10이 좋다고? 응. 그 S10 플러스 그게 좋다고 나한테 팔았잖아. 그땐 그게 좋았지. 그땐 그게 더 늦게 나왔는데? 그래? 노트10이 없어서. 형한테 판 거지. 아, 근데 빙트무님 사지 마세요. 왜? 어? 왜? 결정권 나한테 있지. 어, 결정권 나한테 있죠. 어, 어디가? 마음이 아파. 뭐야? 아, 당근을 더 잘게 자를 거야. 아, 편식할까봐 조그맣게 잘라야 돼. 더 잘게 잘랐어야 되는데. 아, 당근을 안 드시는구나. 네. 아, 형님. 응? 진짜 맛있다, 왜? 당근을 안 먹어요? 응, 난 당근 안 먹어. 와, 기운이 오이 그 편식하는 거랑 비슷하네. 응, 나 오이를 좋아해. 아, 진짜? 나도 오이는 좋아. 나 김밥 먹을 때 당근 빼고 먹는. 아, 진짜? 아, 진짜로? 와.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런가요? 응. 나 막 닥쳐 먹을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 나 이거 사야겠다. 곱창 이런 것도 못 먹어. 곱창 못 먹지. 막창. 아, 진짜로? 어, 이거 못 먹어. 곱창 존나 맛있는데. 어, 못 먹어. 먹으면. 닭발 이런 거 못 먹잖아. 못 먹어, 못 먹어. 나 카레도 27살 때 처음 먹어. 원래 그 전에 못 먹었어. 토했어, 역해가지고. 뭐야? 아, 뭐야? 아니,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 알러지. 아, 난 알러지는 아니고, 이거 회 종류를 싫어해. 아, 회? 그런 거 없지. 봉준이는? 난 없어, 그런 거. 알러지는 거 없어? 다 먹어? 난 다 먹어, 난 싹 다 먹어. 그럼 가려라. 가려 하나라도. 아니, 얼굴이라도 가리든가. 아니, 형 왜 다시 쪘어, 근데? 어, 나 다시 쪘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 나랑 비슷해졌는데, 다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쪘어, 갑자기? 어떻게, 윤종아. 어? 나 좀 관리 좀 해줘. 나 지금 못 참아, 진짜로. 형, 지금 다시 100이야? 아, 그 정도 아니야. 아, 넘었을 것 같은데? 아, 불하다, 이 새끼. 아, 이 새끼 불하다. 이 새끼 쫓는 애들 쫓을까봐. 체중이 없어? 100 맞잖아. 아, 너 100 넘어. 100 넘어. 체중이 없어? 아니야, 체중이 있죠. 쟀어? 100 맞잖아. 아니야, 일주일 전인가 쟀어. 내기 약간? 아, 근데 5만원. 주자 깼잖아. 5만원 빵. 주자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몇 평이냐고. 왜 말을 안 하냐고, 몇 평이냐고. 지금이랑 좀 상관없는 얘기인 게 한데 이거 말해도 되나? 뭐? 옛날에 봉준이가 나 체중계 주작하는 거 봐. 체중계 그 통지에다 휴지 존나 뽑아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인증할 때? 아니 근데 우리 들킬까봐 못했어. 아니 뭐냐면 아, 안 했어? 안 했는데 어떤 모 BJ한테 내가 그걸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그 뭐지? 우리 둘이 월세 내기 한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할라 하는데 이게 씨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했지. 아니 이게 편차가 너무 커. 어떨 때는 막 80kg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 나서 한 번 더 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80 됐다가 갑자기 90 돼. 어미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죽되겠다. 이건 절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시청자한테 공개하고 우리 둘이 욕 먹었지. 아 이거. 그래,
정승당당이. 아, 너네들이 그거 했었지? 살빼기 대기. 아, 살빼기 대기. 아, 맞아. 그럼 몇인데요? 나? 아, 지금 솔직히 말해봐. 근데 왜 지금은 말해도 상관없죠? 지금 말해도 상관없죠? 어, 나 뭐 90, 걸린 거 아니잖아. 98, 98. 100. 100은 안 돼. 나 100 된다에 5만원. 맞아? 응. 너무 줘봐. 나 묶고 더블. 10만원. 아, 너 10만원? 체중이 줘봐. 체중 줘봐. 10만원? 자, 저거 진짜 제대로 나온 거. 왜냐면, 봉준아, 아니, 너 지금 먹었잖아. 봉준아. 좋아, 좋아. 너 물을 아, 치면 휴지, 휴지 가져올게. 아? 물 치면 휴지 가져온대. 휴지 가져온대. 아니, 아니. 좀 진짜 된다고? 아, 진짜 될 거야. 아, 저기 바로 있어. 와, 바로 있어. 왜냐면 나는 형 대가리 크기 보면 알아. 너 머리카락이 이거 맨 멤버야, 여러분들. 아, 근데 나 밥은 먹었다? 또. 찍어야 되지. 아, 이쪽에서 이렇게 찍으면 돼. 아, 근데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닌가요? 아, 니가 먼저 올라가봐. 니가 먼저 리얼이야. 나? 어. 여기서 올라오면 돼? 어. 아니, 그게 안 돼? 어, 그렇게 올라갔대. 오. 75, 76. 이거 아, 네 몸무게 맞아? 맞아. 75.9? 아, 아, 형 올라가봐. 아, 나는 안 돼. 아, 왜, 왜? 아, 나는. 무슨 소리야? 아, 난 휴방 중이야. 아, 이거 올라가보라고. 아, 난 휴방 중이야. 아, 이거 올라가봐. 아, 싫어. 올라가보라고. 올라가봐. 아, 다 올라가봐. 아, 체인 누나 빼고. 체인 누나도 올라가. 아, 그래. 체인 누나도 올라가. 싫어. 아, 그래. 올라가, 빨리. 싫어. 어? 104.3? 별로 안 나가네? 아니야 나 아니지 왜 이렇게 슬림해? 옷이 무거워가지고 99야 슬림한데? 제가 아니 나는 100kg 안 나가지고 아니 잠시만 방금 들었어? 어. 옷이 무거워서 원래 90건데 104 나왔네 형 뭐 트랙스에요? 아니 이게 뭐 손오공이에요? 아니 머리띠가 무겁잖아 아 그래요? 청바지 입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 일로 와 빨리 뭐해 아 빨리 와 아, 뭘 지켜줘야 빨리 와. 아니, 이거 남녀 역차별이야, 이거. 올라가야 돼. 아, 그건 맞아. 빨리 올라가야 돼, 이거. 아, 그럼 이렇게 하자. 한쪽 다리만. 형 올라가, 그러면. 아, 나는 안 돼, 진짜. 형 왜 안 돼? 아, 나 지금 휴방 중에서 안쓰러운 민심 돌아설 수도 있어. 알았어. 누나 안 할 거야, 누나. 아, 너 살짝, 야, 한 다리만 올려봐, 한 다리만. 응. 한 다리만 살짝 간만 보자. 너 새끼야. 너 늦게. 너 무조건 100, 오! 봤어. 야! 어? 100 넘었는데? 100 넘었잖아! 100좀 넘었잖아! 아니, 한 다리만 올려봐. 아니, 그게 그거지. 해봐. 다 올라가. 한 다리만 올렸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지? 해봐. 그럼 두 다리 더 올리면? 너 105 나오나? 아, 너 내가 봤을 때 10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밥을 먹었어. 간다, 간다. 계속 찍어도 돼, 그냥? 응, 아시 간다. 어? 아, 딱 100.5네? 얼마? 나 5만원. 아, 10만원.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와, 살 뺀다고 방송 두 다리인가 던지고 와가지고. 소름부? 또 똑같이 됐네. 와, 근데 나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네. 며칠 전에 쟀을 때 98이었거든? 2kg 쪘어. 와, 2kg 쪘네. 아니 형 왜 근데 요새 관리를 왜 아예 안 해? 어, 이거 하나 와. 아, 나 죽 됐네. 아, 근데 뭘 그러니까 아니야. 밥 먹어서 그래. 어? 밥 먹어서부터. 아, 근데 형, 왜 몰래 쟀었어? 왜 몰래 쟀냐? 아니, 나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어, 아이스크림. 어, 좋다. 어, 저 초점. 뭐 드려요? 쪘어? 킹무거나. 응? 아, 저는 똑같아요. 형이 더 많이 나가지. 아, 내가 당연히 너무 많이 나가지. 휴방하면 살짝 어울려, 그치? 네. 안 움직이고. 아, 안 되겠다. 나 김계란님한테 갔다 와야겠다. 아 진짜? 응. 아니 왜냐면 아니 근데 그 대박이야 거기. 오. 그 뭐냐 김계란님이 이거 혁준님이랑 같이 방송하자 했거든? 응. 근데 트위치에서 하대. 아. 근데 그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 못 나가지. 밥이 어. 나 먹었지? 아 나 저번 주에 크루가 먹었었는데. 아니 근데 그분이 형 보면 되게 한심하게 보겠다. 그러게. 바지 그렇게 쌩고생해서 뺀다. 바지 좁아 있어. 그러게? 나를 20kg 빼서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원상복귀 시켰네. 형 그때 몇 kg까지 뺐어? 최고? 20kg. 그럼 80대였어? 90대? 내가 그때 몇 kg였지? 복귀했을 때가? 복귀했을 때 몇이었지? 87인가 89였던 것 같은데. 진짜? 와. 근데 너 뺄 때 진짜 일부러 안 먹더라. 야, 소금이 아닌데? 먹어. 최대한 먹어. 나중에 빼면 되잖아. 아, 87? 어. 그럼 87에서 내가 지금 13kg 찐 건가? 그러네. 13kg? 근데 내가 그때 105인가 107이었어.
맞죠, 여러분들? 107이었지. 와, 13kg 쪘네. 와. 많이 쪘네. 야, 별로 안 먹는 거야? 야, 나중에 볼링이나 치러 가자. 볼링 치는 사람. 어, 저 볼링 쳐요. 그래? 네. 볼링 치냐? 아, 107에서. 형, 스트라이크는 다 나가지 않았어요? 다 나갔어. 커플 대전. 저도 나갔었네. 너도 나왔었지. 너. 저요? 어, 너 나왔었잖아. 봄이랑 나왔었잖아. 어, 난 안 나갔어. 너 안 나왔어. 아, 그러네. 어, 그거 계속 해요, 근데, 형님? 아, 나 접었는데, 니네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하게. 진짜로? 바로 이빨 붙여가지고. 탄탄하게. 아, 그거 형님 하시면 당연히 나가죠, 형님. 예. 진짜로. 스트라이킹. 볼이 괜찮은데? 근데 보성이 형이 제일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나갔는데. 어, 맞아, 맞아. 맞죠? 보성이는 상금 랭킹 1위야. 걔가 제일 많이 나갔어. 아, 진짜요? 어. 어, 그러고 보니까, 그, 뭐지? 연빈 누나 뭐예요? 가이. 네. 어제 저 시부장이랑 합방하더라. 아, 진짜로? 응. 어? 준석이. 시부장? 아, 옥상님. 제 경계하는 거야? 다른 부장이. 언제 하신 거예요? 준석이가 조세엔터에 들어가서 닉네임을 아예 바꿨어. 준석이? 아, 준석이가 닉네임을 시부장으로 바꿔버렸어. 아예. 아, 진짜? 그래서 걔 대박났어. 시청자 10배 뛰었어. 오, 지금 진짜? 100명 봐. 오, 진짜? 다행이네. 구련 준석이 말하는 거 같지? 응. 응. 형이 없으니까 우리 망했잖아요. 그래. 언해피 엔터 됐잖아요. 아니 형 왜 별빈이 왜 방출시켰어? 아니 그냥 방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아 맞아. 아, 아 맞아? 응. 와. 왜 뭐가 영정이야? 뭐냐? 왜 영정이야? 아 진짜로? 에 왜요? 게스트가 성기 노출해서. 어, 근데 진짜? 지금 방송 중이라는데 형님. 뭐야 이거? 형님 이거 다 신기로 해. 지금 방송 중이라고. 와 이제 님 방은 진짜 좀 반은 걸러야 되는 것 같아. 나 아까 속았잖아. 화질 좋다고 했어. 뿌듯했지. 난 내가 찍고 있는. 맞네. 어. 나 내일 예정이래요. 아 그래. 네. 근데 영정이 없어. 아, 조심해야 돼 진짜. 아니 민성이 형 복귀했잖아. 영정인데. 아 진짜요? EJ 해가지고. 아 근데 예전에는 진짜 영정이면 진짜 영정이었는데 지금은 또 영정이면 또 풀릴 수 있더라고. 그거 왜 영정이었는데? 일본 뭐 있었어. 성은 뭐. 아 진짜? 영정이 쉽게 되진 않아 진짜로. 안 먹어요. 어? 나. 아이스크림 녹잖아. 먹어. 좀 충격 먹었어. 아 먹어. 나 100kg 된 줄은 몰랐어. 야 이거 먹는다 더 안 쪄. 수박 빠져나. 야채잖아. 안 되겠다. 나 의지 보인다. 안 되겠다. 야채잖아. 아 진짜. 아 근데 이제 와서 뭐 민심 챙기는 척 하지 마. 그냥 쳐먹으면 안 돼 그냥. 진짜 칼에 싹싹 비워놓고 뭐가 들어. 아이스크림 아까 한강 도탈도 만들고. 그런가? 그냥 먹어. 그래. 또 과일인데 맞지? 그치. 과일은 살 안 쪄 여러분. 수박 빠져나. 수박은 살 안 쪄. 에라이 씨발. 이 새끼는 안 돼 여러분. 진짜로. 저 신분이야. 몰라. 왜? 또 먹어. 아 먹어. 진짜 먹어. 네. 나가는 건 안 하지. 응? 나가는 건 안 하지. 뭘 나가요? 너 밖으로 나가는 거. 진짜 먹는 거 여러분. 내가 먹나 안 먹나 테스트 진짜... 한번 해봤는데 진짜 먹어. 아 먹어. 이 한 입 먹었잖아. 먹어 그냥. 버릴 거야? 버린다고? 그거 까놓고? 어 음식물 버려? 또 먹어? 와 아 버려? 음식물 버려? 먹어? 아 나 이거 먹어. 방영국이 뭐야? 아, 아, 먹어. 돼지 같은 느낌. 야 포기하고 먹으면 안 돼요? 응 안 먹어. 아 왜? 왜? 아 버려? 그래. 아 수박 뭐 버린다고 좀 아, 먹고 싶은데. 아 내 딸기도 다 네가 꼬르륵했잖아. 그래, 왜 깠어요? 한 입 먹고 버릴 거면. 그래 이 시간에도 먹고 싶어도. 아 근데 먹으면. 진짜 그냥 여기 있는 거는 다 먹고 가. 그 최근 당근도 먹어 네가. 그냥 먹어. 그냥. 하나 정도 먹어. 어제 형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잖아. 아 근데 나 X됐네. 왜? 너무 많이 쪘어? 아니 내가 이랬거든 시청자들한테. 뭐라고?
아, 살 가지고 지랄하지 마세요. 28일 날 그때 유지 못했으면 그때 욕하세요 라고 했는데 28일? 28일? 응. 오늘 24일이야. 25일인데? 25일이야. 왜? 살 빼고 유지해야 돼? 3일 남았는데? 응. 유지해야 돼? 응. 뭐 유지를? 10kg. 그거 못하지. 지금 3일 안에 10kg 빼려면 칼로 도려내야 할 텐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먹어? 응? 아니 그 체중계 가져와. 감전동에 있는 거. 나 쓰셔놓은 거. 기적의 다이어트. 20kg까지 빠져. 안 되겠다. 그안 되겠다. 아 근데 욕 그때 욕 뒤지게 쳐먹을 것 같은데. 아니 형 어차피 뭐 욕 먹어도 뭐 그래. 욕 먹은 다음에 이제 또 시청자들이랑 아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롤 며칠 안에 뭐 뺄게요 뭐 내기합시다 하고 뭐 시간 방송 걸고 뭐 하겠지. 그래. 뭐 돌리면 바로 급락 올라. 그러면 또 이제 시청자들은 뭐 실방송 이제 하지 마. 아니야 해 하지 마. 싸우고 형님들 공단 내릴게요. 그다음 이때까지 뛰겠습니다. 이 노래 나오지. 이 노래 나오지. 전자는 7개 설정이라면 한 20만 개 모이더만. 욕처먹어. 아니 근데 형 그냥 살 안 뺀다고 하면 안 돼? 그러게. 그럼 그냥 먹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 나처럼 해. 일부러 그렇게 짜는 것 같아. 그냥 즐기는 거 같아. 근데 내가 각서를 썼었어. 뭐라고? 예전에 뭐 하셨는데? 유지 못하면 뭐 이렇게. 뭔데? 뭐 하는데 썼는데? 성전 안 하고. 아 진짜로? 그 다음에 막걸리 저기 박봉준으로. 어우 뒤집어진다. 어머 오빠. 아 형이 뭐 번복한 거 뭐 한 번도 아니고. 괜찮지. 유튜브 삭제한다 했어? 응. 진짜? 특재난다 했어. 진짜로? 진짜. 그러면 여장해. 엊그저께 그 얘기 어떻게 하냐고 그래. 왜 이렇게 먹었어 그러고. 뭐라고요? 그래. 아 왜 먹었냐고. 왜 먹었어 그렇게? 아 근데 28일날 그건 아니야. 그냥 28일날 만약에 아 28일 중간이라고 했냐? 28일날 만약에 유지 못했으면 욕만 하세요. 그때 욕하세요 했는데. 응. 욕 그때 욕하고 참. 이제 학군이 이어간다 했어? 응. 오 몇 개 전신 문신한다고 했어? 어 미안한데 그거 언제 확인하는 건데 그거? 아 그니까 내가 아 28일날 만약에 못하면은 그거 각서 그냥 그대로 다 할게요 이랬는데 시청자들이 또 입반을 이래가지고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욕만 하세요 이랬어. 그러면 그 중대 발표를 해 4월 1일쯤에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건 또 이제 그 다시 보기 보시면서 이제 잡혀 주시는 분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진짜 맞아. 아 맞아? 진짜 맞아. 가서 그거 일단 봐야겠네. 그 잡혀 봐야겠네. 아 돼지도신 진짜 힘들다 했는데. 왜? 뭐 이런 것까지 존나 신경 써야 돼. 그냥 먹어 봉준아. 너 언제 돼지 됐지? 너 원래 돼지 아니잖아. 저요? 응. 저 방송하면서. 아 아프리카 하면서? 근데 너는 왜 살 안 쪘지? 저는 원래 좀 안 찐 체질이고. 얘는 살이 안 쪄. 얘 근데 밥을 존나 많이 먹거든? 두 그릇씩 세 그릇씩? 어 근데 살이 안 쪄. 원래 운동도 안 하는 체질이야? 네. 근데 저는 빨리 먹고 잘 안 먹어요. 맞아. 한 번 먹어요 하루에. 아니 근데 진정이 많이 먹어도 우리가 훨씬 많이 먹을 거야. 그리고 얘는 내가 많이 먹는 거 해봤자 어차피 그거긴 해. 맞아. 얘는 세 끼 중에 한 끼를 그렇게 먹는 거고 그치. 우리는 세 끼를 다 그렇게 먹는 거. 후식도 그치. 먹고 만두 생각나면 만두도 먹고. 저도 맨 처음에 제가 많이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형이랑 같이 살아봤잖아요. 그때 느끼긴 했어요. 뚱뚱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아 진짜 이유 있어 진짜. 아 근데 우리도 왜 절제를 못하지? 왜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서 그래. 서서히 찐 거야 너는? 나도 방송하면서 1년에 거의 한 10kg씩 쪘지. 왜 절제를 못하지? 이게 인생 최대 몸무게야? 그치. 형 인생 최대 몸무게 몇 킬로래? 나는 지금? 지금? 아 109? 109까지 쪄본 것 같은데 109. 나도 107. 어 최대 몸무게. 어 나 자존심이 있어서 110까지는 안 가. 오. 110부터는 10돼지거든. 100이 가지 않아요. 아, 그런데 약간 내 스스로 조정을 했지. 원래 100이었는데 세 자리는 안 가겠다는데 세 자리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 근데 어. 근데 진짜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동물인 거 같아. 어 그럼 100kg는 절대 안 되겠다. 어. 아 이건 사람이 아니다. 아 나도 그래. 야 진짜 희대의 쌉소리가 뭔지 알아? 어. 내가 그저께 합방에 봤거든. 삼룡이가 비켠배 보고 니 자기 관리 안 할래. 내가 그걸 보면서
보면서 어 이게 상대적이구나. 어? 니금 성인병 걸려 정말. 살 좀 빼세요. 비켜면 또 수긍해. 어, 힘들다고. 아 너무 웃긴다. 그럼 상대적인 거야. 아니 레키 형도 맨 처음 왔을 땐 진짜 말랐었는데. 맞아 옛날 네. 프로게이머 그 사진. 그건 70kg 때 아니었어? 맞아 탈출. 70kg 때였어. 야 근데 인기는 지금이 더 많지. 여자한테 인기는. 여자한테? 아니야? 딱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레키 형은 은근히 꾸준하게 있었어요. 끊긴 적이 없어. 아니야? 아 맞잖아. 아니야. 마성의 남자야 마성의 남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로? 뭘? 아 나 다시 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때 못 들어가겠는데? 진짜 너무 힘들게 빼서 천천히 근데 그렇게 힘들게 뺐는데 왜 유지를 안 했어? 그러게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왜? 진짜로 인간이라고 형이 지금 합류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인간은 한 자기 합류의 동물이야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도 그거야 그랬잖아 뭐? 지방업이 아 그러고 보니까 형 지방흡입까지 했는데 형 그래 아니 형 근데 형 미안한데 형 그 병원 스폰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욕먹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아 장난이야 아 근데 이러다 보고 중간점검 사진 한번 보냈거든 현장 선생님한테 현장 선생님 후키가 아직 안 빠져서 몇 달 동안 계속 그러시더라고 아, 제가 많이 먹었다. 나 이번에 그 케빈 만나서 너 얘기 나와가지고 맥힘이 장기유광 중이라고 하니까 케빈이 아 그거 지방흡입 또 있어. 아니요. 그럼 왜 쉬어? 아 진짜 그랬어. 너 걱정해줬어. 아 진짜. 아 누가 뭐 넣은 줄 알겠다 요. 그럼 몇 년 계약했어? 지방 삽입. 아 그거 딱 그. 한 번? 근데 내가 지금 쉬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아 그래? 아니 근데 의사 선생님이 존나 웃기네. 붓기가 하나도 안 빠졌네. 그래. 의사 선생님도 자기 합류하는 거야. 아니,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한 두 번은 이렇게 보다가. 어, 누구야? 아, 여잔데? 잠깐만. 뭐야? 기생충 같다. 존나 무섭다. 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맥힘 오빠랑 합방했던 역힘이거든요. 저는 일하던 아줌마인데요. 괜찮다. 진짜? 어, 경찰인데? 응? 상관없어. 어차피 경고니까. 경찰이야? 아, 여기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응. 어. 소리 내려간다. 아, 진짜로? 응. 어, 그럼 안 되지, 그럼.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나 와서 그냥 배를 누르지, 경찰을 부르냐, 왜? 아니, 그치. 아니, 장난은 무조건 경찰을 부르지. 아니, 요새는 위험해가지고. 위험하네? 네. 아, 싸움 날까봐? 예. 네. 내가 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보다. 아, 그래, 아, 문을 열어놔. 그래.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지. 아, 그래? 그렇지, 당연하지. 문 닫자. 아, 이웃 주민이 한 거야? 그치. 아랫집이 아니라 이웃 주민이 한 거지. 아, 원래는 경찰 부르는 게 맞아? 당연하지. 아 근데 형이 좀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층간소음은 진짜로 당해본 사람들은 이게 막 괜히 막 그 싸운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아니 누나가 당하고 있잖아 진짜. 아 나 그래? 장난 아니게 당하고 있어 진짜로 그래? 죽을 뻔했어 지금도 있다 왜?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 너한 피해자라고? 나 장난 나 내가 민폐일까봐 내가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 이 발꿈치로 걷는 소리랑 위에 헬스장이라니까? 김계란님이 사시는 줄 알았어. 아 진짜로. 네. 막 끄는 소리랑 막 헬스장 그 쾅 쾅 막 이런 소리 있지. 어. 그런 소리가 엄청나고 막 이런 소리 있잖아. 쾅쾅 쾅, 쾅, 뒤꿈치 소리. 어 아니 방은 무슨 아니 들어가서 할까? 방송을. 오, 아 진짜로? 아니 뭐 어떻게? 아 이제 슬슬 가자고. 아 그래 그래. 그러자. 슬슬 가자. 되게 미안하네. 그러게. 경찰은 뭐 처음이야? 아니야 이제 그 여기선 처음이고 전 집에는 자주 왔었어. 경찰이 와서 뭐해? 그러니까 좀 조용 좀 해달라고 뭐 모임 같은 거 하냐길래 친구들 놀러 왔다 했지. 아 새벽이었어.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을 딱 다 열어놔서 그런 거 같아. 아 근데 진짜 우리 집이 진짜 넘사긴 해. 그래. 그래. 맞지. 우리 집도 신 넘사. 어 맞아 형님 집이야. 맞아. 어 맞아. 난 진짜 단 한 번도 경찰 온 적 없어. 이게 진짜 이가 나도 옛날에 안 오다가 딱 민원 들어오는 집 가잖아? 방송을 못해 집중이 안 돼. 스트레스 받잖아. 어 그치 그치 그래서 형 이거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 거지.
저 비싸게 주고 했지. 진짜? 아, 네. 딱 봐도 몇 천만 원이구나. 아, 근데 이게 들렸다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막 그래. 이런 약간 어? 뭐 하는데? 어? 거기 뭐 하는데? 유다형 빙의. 아, 뭐해 이런 거? 아, 이거 이걸로 TV로 크게 해? 아, 그런 거 들려? 들어 밑에 집 들어갔는가? 사운드 바로 존나 틀어놨는데 저기. 아, 형 이거 사운드 바로 존나 크게 해서 봐? 주소 공개됐어? 써있냐? 아이클 이거 개청자 같지 지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그때 나는 이제 그 강전동에 있을 때 이제 시청자들이 장난친다고 시끄럽다고 왔었어. 근데 그거 경찰은 전화번호가 안 뜨면 출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왔냐니까 뭐 주례 산대. 그러니까 이게 감전동 사는데 이제 다른 동네 사는 거야. 근데 시끄럽대. 근데 시끄럽대.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강북 사는데 강남에 사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시끄럽대.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개청자가 맞는데. 아, 나 그때 열이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진짜로. 근데 여기 그런 거 안 할 거야. 강남 가자더라면. 그래. 아, 그러면은 저기 그 뭐냐 다음 주에 이거 안 되겠는데? 연속하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백희미가 복귀를 해야겠네. 빨리 복귀해. 형 집으로 불러서 요리를 시켜. 그것도 괜찮네. 형씨. 방문 부스에 A조, B조 시켜. 저기가 시켜. 이거 치우고 가야 돼. 아, 여기 두세요, 형님. 이거 두세요? 요리사가 또 하는 거거든. 에, 나도. 아, 아니야, 형. 이거 안 하면 욕먹어요. 어. 형. 착해 보이려고 하는 거야. 고마워.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 아, 형님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그래도 맨날 롤에서 만나니까 좀 면도하고 네. 좋다. 형님 파이팅 하고 계십시오. 곧 가겠습니다. 여자들이랑 술 먹방 해보다 네 생각나. 아 맞아 재밌게 했었는데 재근 형이랑. 형 갈게. 형 근데 이거 카메라는. 이거 근데 와이파이라서 나가면 꺼질 것 같은데? 잠시만 내 걸로 그 사람 일 좀 그만해. 어? 일 좀 그만해. 어. 아 근데 내가 진짜 이게 목청이 많이 크긴 한가 봐. 그때 세아 형 집에도 경찰 한번 왔었었는데. 진짜? 방송하다가. 근데 너 목소리 좀 크긴 해 방송. 아 그래? 응 맞아. 그 뭐냐 내 폰 어딨어? 빙튜? 빙튜브 내 폰 아니 빙튜브래도 아니 야 내 폰 어딨어? 이거 아니냐? 이거야. 아 저거네 저거. 김아 빨리 복귀해. 아니면 한 번 하고 간 보고 또 쉬어. 한 만기 안 터지면. 그 했어. 런 게이지 이런 거 해. 안 터지면 런 한다고. 핑튜브 이거 그 뭐냐 민지 걸로 켰어. 이번 원래 하는 걸로. 사진 찍으래. 아 형님 여기 앉으세요. 네? 아 그래? 네. 아 예, 저번에 사진 찍었거든요. 사진 뭐 찍어야 돼? 여기 앉으세요. 형이 있어? 네. 맥키미 형이 중앙에 앉고요. 아 네, 이렇게 위로 있어야 좋게. 네. 왜? 아 이렇게 찍어야 돼? 뭐 어떻게 했는데? 너 와야지. 아 잠시만요. 하나 아 형이래 아 누나 그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나 예 아 그리고 형이 바깥 계산하셔야죠. 아 아니 아니 저기 그 컴퓨터로 가시죠. 예 컴퓨터로 가야 돼? 예 예 왜 컴퓨터로 가? 아 그 사다리 타기. 아 예 예, 형님 그 네이버에 아, 사다리 타기 그래, 쳐주시면 돼요. 그래, 그래. 진짜 예. 하는 거구나. 네네. 네. 아까 또 계산하셨네요. 네. 사다리 타기. 네. 야, 나 혼자 하나? 네네. 아, 왜 이렇게 나 2분의 1, 아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 어. 네. 4분의 1 해도 되고. 이거 나 혼자 하나? 네네네. 오, 원래 큰 형이 계산하는 거라 가지고. 저번에 누가 있어? 그때 이제 꿀애가 큰 형이라서. 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예. 1, 2, 3, 4. 자, 10만 원. 뭔 소리야? 큐 잡혔어?
10만원, 30, 30 50, 50, 100. 아, 100? 예. 이게 밥값이야? 어. 이거 내 손으로 하나? 아, 잠시만요. 형이 몇 번 하실 건데요? 나는 그래도 3번이 뭔가... 3번이? 예. 가나? 네, 형님 가십시오. 가나? 잠시만요, 형님. 이거 왜, 원래 하는 거지? 네네네. 어, 그래. 3번. 어. 예? 예. 3번? 3번. 어, 3번. 3번. 가자, 3번, 3번. 아, 10만원. 아, 이러면은. 도전했어요? 도전을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어, 어. 노잼, 노잼사. 아, 근데 어? 도전 안 했다. 예. 아, 그래? 예, 예. 네네. 다시 할게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어, 저기 그 뭐냐. 후원 받은 거에서 형님이 들고 갈 수 있는 찬스도 있거든요. 아, 그래. 맥키미 형이 형한테 50만원 줄 수 있는, 그래서 10만원을 없애고요. 예. 맥, 50만원을 받는 거 플러스 50으로 적어주시고요. 아, 플러스 50? 예. 아, 50을 가져갈 수 있다?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30, 50, 100으로 해주세요. 예. 자, 도전해 치세요. 도전! 몇 번이시죠? 아, 이번에도. 좀 친구 추가가 많이 오네. 친구 추가 많이 오네요. 2번. 2번요? 2번 예, 알겠습니다. 2번. 네. 자, 2번. 자, 2번.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딴. 어, 30. 아, 30. 소소하네. 아, 도전 안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세요. 형님. 도전 안 했지? 아니야, 아니야. 아, 주세요. 예, 예. 도전. 근데 형님, 뭐? 근데 이거 김봉준 아이디인데, 어. 이 사람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형님. 왜 나는 이렇게 네. 도와주러 와서 형이 30 내면 되고 아니, 아니 나도 하고 봉준이도 하고 아 그런가요 형님? 봉준이도 들어주고 그치 저희 같이 하는 거지. 아니야 이거 없는 코너에 같이 저희 같이 아니 잠깐만 아니 씨 이걸 이렇게 쉽게 한다고?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욕 안 먹어도 나는 살쪄가지고 욕 존나 먹을 거야. 그건 맞지. 한번 가볼게요. 야, 가. 김아, 빨리 듣기해. 야, 이거 그거 뭐냐? 지금 돌려라. 형 뭐 할 건데요? 놀러 해야지. 그럼 가볼게. 어, 가. 뭔가 근데 지금 기분이 묘하다. 잠시만요. 아직 끄면 안 되네. 조잼, 잘 먹었어? 그 맛있었어? 진짜로? 그럼 그거 꺼도 돼요 이제. 꺼도 돼? 예. 갈게요. 맛있었어. 아 진짜 맛있었어 진짜로. 응. 어때? 나 죽은 게 먹었잖아. 진짜. 우리 내려갈 때 조용히 하면서 내려가자. 어. 갈게요. 어, 형님 들어가시죠. 가요. 형님 들어가세요. 말투 좀 봐. 나 가요. 아니, 나도 가요. 뭔가 기분이 뭐죠? 우선 병문 딱치라고 지금 내려가도 시끄럽겠지. 병문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복도는 좀 조용히 갈게요. 문 닫아라 윤종아. 야 이게 층간 소음이 이게 진짜 민감한 거라 가지고, 응. 어쩔 수가 없어 진짜로. 층간 소음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진짜. 민감해야 돼. 아 오늘은 제가 또
기사까지 할게요. 갑자기 나 까미우가 나 연락해서 나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 제가 기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체인은 안 되겠다. 체인은 직 공개되면 안 되니까. 나는 너네 제대로. 어 형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 좀 받아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저기 청담역에서 내려서. 예 형님. 집에 와서 무슨 방송해?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방송을 데려다 준다고? 어 데려다 줘야지. 왜냐면 2부 할 게 생겼거든. 어어 조졌다. 왜 형님? 나 이거 떨궜다. 뭐 할 건데? 어떤 게 떨궜어요? 핸드폰 떨궜어. 아 진짜요? 여기 여기? 그 밑에 있을 거야 그. 내가 통화하고. 아이고 이거. 형님 그 뭐냐 안 다이시죠? 뱃살 때문에. 뺐어? 어. 출발할게요. 집에 와서 무슨 컨텐츠 하는데? 아 저 2부 할 게 생각나서요. 아 진짜? 재밌겠다. 나 알 것 같아. 뭔데? 몸무게로 싸우고 싸우자. 아니 가해님 보러 가려고. 갑자기? 어? 아, 왜? 뭔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 가해? 가해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가해님 보러 가려고. 누구 마음대로? 응? 누구 마음대로? 뭘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아, 오늘 용루 생일인가 알아? 아 진짜로? 어, 진짜? 어. 지금 용루 생파하고 있잖아 강남에서. 어디? 강남인가? 어, 물어볼게. 지금 오라고 연락 왔거든? 아 진짜요? 어, 아까 생일 파티 방송했었죠 형들. 카톡이나 보내줘라. 아 예. 용두 형 생일이구나. 아 생파를 이렇게 저기 소소하게 저기 그 거리 유지하면서 하는 거 형들. 붙어서 안 하고. 거리 유지하면서 생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생판인데? 진짜 궁금해. 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나도 얘기하고 거리 유지하면서 생판은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2m 정도 거리를 두고. 아 예예예 예, 예. 어, 멀리서나마. 아 멀리서. 형승이 축하해 이렇게. 아 그런 느낌으로. 헬스장도 지금 그거 알아? 기구 대 기구 사이 2m로 늘려야 돼. 그게 뭐예요? 그거 안 하면은 영어를 못해요. 아 진짜요? 어 헬스장 기구와 기구 사이를 2m. 헐. 어 그 권고가 있대. 아, 진짜요? 어 붙어 있어. 아 지금 헬스장을 갈 수는 있어요? 어, 안 열 걸 이제 거의 안 열죠 형들. 헬스장 못 가지 않아요? 헬스장은 좀 찝찝하지. 다 땀 흘리고 그러니까. 헬스장은 진짜 좀 약간 그거일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안 가지. 헬스장 뭐 마사지샵도 다 안 된대 지금. 몸 그런 게 땀 흘리고 이러니까. 사우나, 목욕탕. PC방도 진짜. PC방은 더. 장갑끼고 하잖아, 얘들. 진짜 족같네요, 아, 진짜로? 형님. 어? 진짜 족같네요. 그래? 네. 누구 때문인 것 같아? 네? 어, 누구 때문이야, 이게? 형님 청담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 예? 나 서울 사람 아니라서. 잠시만요. 그럼 제가 어 내가 내비 찍을게. 아 내가 찍을게. 아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아니 제가 아,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운전해 운전해. 그거 봐봐. 도도도. 아 진짜로 레알리즘. 어 예. 어. 근데 너무 잘 먹었다. 어 그러니까 진짜 잘 먹었다. 그 내비 찍는다면서 왜 계속 생파 사진을 보고 계세요? 아니 그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 용누니까. 아 오케이. 인사만 어. 해야지. 생파 사진을 오지고 보고 계시네. 에이. 빨리 가고 싶으신가 보네. 에이 용누는 남인가. 용누니까. 아우 씨빵하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님? 잠깐 거의 다 찍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늦게 찍으시면 그냥 저 집으로 가려고요. 어휴 5초 안에 찍어. 5초 안에. 시간 추가돼서 저희 집으로 직진이야 갈게요. 직진이야. 아 예. 몇 킬로 나오나요 형님? 어, 1.5. 아 1.5요? 어, 1.5면 뭐 금방이네. 금방하네. 누나는 어디다 내려줘? 아 나 너네 집으로 가서 불러줄게. 아 그래? 아. 그럼 누나부터 내려줄게. 알았어. 그래. 누나부터 내려주고 그 다음에 청담역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윤종이 집 가야겠다. 형 왜 우리 집 와? 아, 재수 씨가 윤종이 집에 있어? 어. 오. 가이한테 안부 전해줘? 응. 뭐라고 했나? 어? 보고 싶다고. 어. 우린 종종 DM으로 안부를 묻곤 해. 아, 진짜로? 어, 어제도 했어. 왜 DM으로 왜? 어? 카톡으로 안 하고? DM으로 막 스토리 보다가 답장하고 답장 오고 막. 아, 그래? 딱 그 정도 사이인 거지. 그치. 더 서로 연락처를 안 물어보고 DM으로 한다는 건. 아니 근데 저 이거 홍준이 집이잖아. 네. 혹시 거기서 네 주차하고 알아서 가라고 하는 건가? 아니 체이도 나 먼저 내려준다니까요. 어, 홍준이 집이랑 체이 집이랑 가까워? 무슨 말? 예? 약주하셨어요. 제... 아니 아니. 아, 어. 아 이게 지금 홍준이 집인데 여기? 내가 여기서 내린대요 체이 누나. 아 왜 왜 왜? 아까 아가리 닥쳐. 내가, 제가 누나입니다.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다 얘기했는데. 나도 내려? 예? 아니 형님은 그 데려다 준대. 진짜 나 아니야. 나 택시 타고 하면 돼. 진짜로. 어, 나 눈치 없이 그런 거 안 해. 어. 나도 내려야겠다 이거. 뭐지? 어? 어, 나도 여기 내려도 되지 왜? 그죠? 피곤한데. 어. 맞죠 형들? 어. 윤정 뭐 어떻게? 어? 어, 어, 어 나는 어, 여러분들 저 다음에 뵐게요. 아니 데려다 준다니까요. 아 아니야 이 사람 나도 눈치가 있지. 나 내린다. 어, 어. 누나 둘 다 가? 어 갈게 어. 윤정아 또 봐. 아 예 형님 들어가세요. 나 나도 갈게. 이거 뭐야 윤정아?